swear to God I ain't tripping. 그리 높지 않아도 여기까지 잘 왔지. My life like a movie. 내가 그리 내 등에 절대 쉬울 때는 없지. I guess I'm free. You can't fight the feeling. I guess I'm free. But you can't fight the. 야 이거 너무 붉은빛 도운데? I guess I'm free. Once time. Little boy chilling on me. Team Jockey. Slow. 아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씨발 야 여기 그냥 미쳤어. 여기 거의 폐허야. 여기 다 망가졌어 그냥. 아 권혁진 개새끼 씨벌새끼 그냥. 어 아니 여기 컴퓨터도 다 박살나 있고. 어 여기에 화면 띄워봐. 눈 아프대. 됐나 여러분들 이제? 됐나요 형님들? 뭐 어떻지? 보라 타고? 불 때. 불다고? 응. 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 결혼식 갔다 왔는데 아 싸발 아 빡세네. 아 싸발 진짜. 아니 근데 그 뭐야 남편분께서 엄청 그건가 보다. 어 아니 롯데호텔 존나 비싸지 않냐 형들? 잠시만 너무 붉은데? 여기 채도 더 빼면 붉은 면을 올리면 안 되지. 지금 채도 많이 빠져가지고. 됐나 이제? 여러분들 괜찮은 거 같은데? 이제? 어. 그 잠깐 채도 좀만 올리자 그러면. 이 정도. 어 된 거 같은데 여러분들. 어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이거 지금 뭐 스피커랑 그 다음에 막 싹 다 망가졌네. 어 아 다 망가졌다 이거 진짜. 이거 이 상태로 뭐 감전수용소나 뭐 이딴 거 하면 다 망한다 진짜로. 이거 한번 완전 다 와가지고 손봐야 되겠다. 어 컴퓨터도 다 바꾸고. 아 왜 이렇게 됐냐 여기. 기다려봐 나 갔다 올게. 여기 완전 수리 좀 해야겠다. 여기 살릴 거면 세팅 한번 싹 다 엎어야 돼. 어, 싹 다 엎어야 될 것 같은데, 진짜로. 아, 반갑습니다. 예. 잠깐만. 그러게 썼던 사람들 씨바 그냥 좀 제대로 쓰지 무슨 다 망가뜨리는가 하면서 썼네. 아니 컴퓨터 망가져가지고 컴퓨터 저기 그 뭐야 옆방에 있는 거 어. 그 들고 왔어 컴퓨터 저기 그 게임컴 있잖아 그 450만원짜리 그 망가졌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어 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잠깐만. 아 아니 첫차 타고 여기 오려고 했는데 어 서울에서 자고 여기 왔어. 여기 보일러가 안 됐어가지고 여기서 자면은 그 입 돌아가거든요 여러분들. 예. 어 입 돌아가가지고 저기 그 뭐야 보일러 고치고 저는 점심에 왔습니다. 점심에. 예. 어 오케이 오케이 예, 여러분들 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끝나고 아마 갈 것 같은데 어 알고 있으니까 그 뭐 좋은 일이 아니니까 언급 그만 하시고. 예, 잠시만요. 어 뭐야 이거 디스코드 향이 누나 걸로 돼 있네. 개웃기네.
디스코드 이거 향이 누나 걸로 돼 있구나. 아 여기서 이제 저기 그 뭐야 그거 했어가지고 어. 야 근데 나 요즘에 그거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왜 이렇게 재밌냐 그거? 뭐냐 이거? 야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좀 느낀 게 있어. 걔는 문제가 없어. 어. 걔는 문제가 없고 사람이 문제야. 진짜로. 어. 나? 그래서 난 강아지 안 키우잖아. 난 봉이 키우잖아. 어. 봉이 근데 봉이는 여러분들 알죠? 진짜로. 봉이는 개착하잖아, 애가. 역시 사람 개 강아지는 아 사람은 강아지를 잘 만나야 돼. 진짜. 아 그러고 보니까 봉이 존나 오랜만이네. 봄이가 아니라 봉이 봉이. 아 왜 이렇게 바쁘냐 진짜. 일단 여러분들 그 뭐야 대상 투표 한 번씩만 좀 해주시면 어 아 진짜 너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상 투표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어 대상 투표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대상 투표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고. 아 이거 오늘 이기면은 결승인데 아 갈 수 있을라나 싸발 모르겠다. 근데 맥키비 형이 좀 폼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건 뭐 사람 새끼가 아니라 가지고 씨. 상대가 존나 약하다고요? 아니던데? 상대 세던데 여러분들? 유단이 형 팀 이기고 올라왔잖아. 맞죠 여러분들? 유단이 형 팀도 센 팀 아닌가 거기? 어 상대 센 팀이던데? 거기가 여러분들 좀 왜 세냐면 거기 팀플을 잘해. 어 거기 팀플을 잘해가지고 아... 뭐라고요? 홍구 다크에 20킬 당했었어? 와. 야, 근데 걔는 연습 때 존나 잘하는데 왜 이렇게 대회 때마다 왜 이렇게 존나게 못하냐? 진짜로. 어. 아, 윤종이 오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예, 윤종이 결혼식 끝나고 갈 데 없어가지고, 어, 우리 집 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오늘, 원래라면 막차 타고 올라가야 돼. 막차 타고 올라갈라 했는데, 뭔가 스케줄상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첫차를 타고 가던가 아니면은 아 모르겠다. 아, 지금 미쳐버리겠다. 여기서 여러분들 방송 못해 진짜로. 어 여기서 방송 왜 못하냐 이 진짜 컴퓨터가 씨발 지금도 렉걸려. 어 이게 X같은 진짜 씨. 아 진짜 안 되겠다 여러분들. 이거 그 여기서 쓴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돈 걷어야 된다 여러분들. 인정? 아 진짜로? 어. 아 근데 여러분들 그 탓도 있긴 한데 원래 컴퓨터가 좀 약간 안 쓰잖아? 그럼 좀 약간 컴퓨터가 구식되긴 해. 어 그건 맞긴 해. 왜냐면 컴퓨터를 너무 오래 안 쓰니까 컴퓨터가 구식되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아 근데 신기하네. 어 원래 그렇게 되는 건가? 아 아니야? 그래? 안 쓰면은 렉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 너무 안 쓰면은 렉 걸리지 않나?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 좀 있지 않나?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감전 수용소 하기 전에 여기 한번 싹 다 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부터 해가지고 완전 다 해가지고 다 손봐야 될 듯. 그리고 그 뭐야 이사가 좀 당겨졌어요 여러분들. 예, 이사가 좀 당겨져가지고 12월달에 이사가 공사가 끝난대요 여러분들. 예, 12월달에 이제 공사가 끝나가지고 근데 투표 기간 중에나 아니면은 이제 시상식 전에는 그냥 월세만 내고 그냥 그 방송방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것들만 이제 옮긴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세팅하려고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하려고. 왜냐면 그 또 그거 세팅하고 이러는데 한 2-3일 또 쉬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좀 너무 어중간하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한 2-3일 정도 쉬는 거는 좀 약간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예. 다리 안 떨고 있는데? 다리 안 떴는데 뭔가 좀 약간 화면이 떨리냐? 집은 이제 계약하면서 빼기로 했어요. 근데 집은 여러분들 계약하고 나서 빼야 되지 않아? 그러면 이중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이중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날짜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 잘 해서 결승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많이 응원해주시고. 결승전은 근데 오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아마 오프라인 안할걸? 온라인 할것 같은데 모르겠다. 일단 이것만 이기면 결승전이거든. 파이팅 하자고. 뭐 결혼식 얘기 이런거는 나중에 하자. 아 근데 재거리 오랜만에 보니까 좋더라. 재거리 근데 존나 잘생겼던데요 여러분들? 진짜로? 재거리 오랜만에 보니까 와 재거리 존나 잘생겼던데 나 깜짝 놀랐어. 아 재거리는 여러분들 지금 공익 중이라가지고 방송에 못 나와요. 예. 오랜만에 친구들도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공익이야 공익. 잠시만 일단 들어갈게. 엔티 제출해가지고. 왜? 이기면 돼. 왜? 안녕하세요. 형 나 링링이야? 어? 링링이야 나? 잠시만. 아 잘못 보낸 것 같은데요? 아이고야. 찐빤 해버렸네 킹봉준이. 아야. 8강이랑 4강 맵 바뀐 건 알지? 아 그건 아는데 그 이제 그 봉준이랑 저랑 헷갈렸던 게. 잠만 기다려봐. 아, 순서를 잘못 보냈네. 못 바꿀 것 같은데요. 정신이 너무 없었는가 보네. 근데 아직 공개 안 됐으니까 얘기하면 되겠다. 잠시만 내가 전화해 볼게. 아직 공개 안 됐네. 이거 그거가 뭐네. 상대팀한테 아직 우리 상대팀 거 모르는구나. 기다려봐. 여보세요? 아니 이거 제가 이거 실수를 해가지고 엔트리를 잘못 냈는데. 네 이거 혹시 바꿀 수 있나요? 지금 공개 전인이라서. 네. 야 역시 킹봉준. 다행이다. 근데 빨리 봐가지고. 그러니까 공개하기 전이라서 다행이긴 하다. 아니 괜찮아. 근데 안 바꿔도 나가서 이기면 되지. 형 큰 게 차이 없어. 영원은 뭐 막말로 중원에서도 토스 때려 잡는 사람인데. 이때요. 괜찮네. 됐어. 왜냐면 이게 엔트리가 아직 교환이 안 돼서 가능해요, 여러분. 맞아. 오케이. 원래라면 엔트리 공개 후에는 변경 안 되는데 공개 전이라서 괜찮다네. 오케이. 그러면 그러니까 나서 이게 되네. 기다려봐. 역시 대통령 직속 전화 받고 화들짝 놀라서. 아, 뭔 개소리야. 아이씨. 바로 바꿔주시네. 엔트리 공개 전이니까 되는 거지.
역시. 야, 근데 보호에 어디 갔냐? 그러니까. 어? 내가 혹시 몰라서 전화했는데 편의점이라던데? 아니, 아, 그러면 키겠네. 아, 그럼 키겠지. 아, 내 눈길이가 없는데? 어, 야, 눈길이는 또 어디 갔어? 어, 잠깐만. 나 눈길이 전화할 텐데 번호가 없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빅맨. 네, 여보세요? 과연 여기서 묵사발라지 않아 팀이 끝까지 전투의 모습 살아남을지 보여드죠. 예, 끝까지 지켜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 오케이. 그런 스쿼드들이 나왔던 것이 네. 전력차가 어느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선전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예. 날카로운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 엔트리 공개 전이라 가지고 상관없대. 어, 다행이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역시 청와대 한라인. 아, 좀 닥쳐. 아, 씨. 개소리야 진짜. 드리겠습니다. 우승 팀에게 70%, 저주 팀에게 30%를 주어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야 누가 그거 켜져 있는데? 스피커 좀 끼세요, 와쿠봉주님. 나 아니야. 너잖아요. 너 부산이라서.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이어폰 꽂고 있어. 지금 보시면은 30만. 내 나도 들리는데 뭔 개소리냐? 너 이어폰 안 끼고 있는데? 나 이어폰 꽂고 있는데? 도전하는 날. 아 진짜? 엇가 실패. 난가? 아 영어네. 아 씨. 두 번 들려서 더 좋네. 잘 들려서. 어? 아니 못 들은 거 제대로 들리잖아. 두 번. 아 소리 껐었는데 뭐예요? 다시. 어 이제 안 들려. 어 이제 안 들린다. 어. 아 너네. 역시 킹 영어 못 들은 것도 다시 들려주려고. 아니 안 들려 안 들려. 아 뭐야 왜 그러지? 나 세팅을 한 게 없는데? 세팅을 한 게 없다고? 영화에 좀 세팅 좀 하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건드는 게 없다고. 아 건드는 게 없다고? 건드는 게 없다고. 아 오케이. 야 근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거 결승전 오프라인으로 하려나? 괜찮나? 모르겠네. 그걸로 할 것 같은데 오 눈길이 왔다. 하나 없지. 아 관중 없지.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 마이크 좀 틀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아 긴장된다. 어 됐나 아니, 여러분들? 고해, 괜찮나? 고해씨는 왜 이렇게 안 와? 7시 3분인데 아니 저거 뭐야? 12월 4일 에투샤의 포켓몬 보에 뭐? 어 개재밌겠네. 아 피린씨 은퇴식을 해주네. 와 그래도 아프리카가 이런 건 잘 챙겨준다. 맞지? 그러게.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갑자기 좀 이 텐션이 피디님 은퇴하시는 건가? 좀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은퇴할 때 챙겨주면 그래도 기분 좋은데. 맞아. 우리 같은 설거지들은 이제 은퇴할 때 챙기는 받으셨나요? 어허? 봉준이 챙겨줬었어? 나 은퇴할 때 그냥 방출당했는데? 은퇴 셰프가 안 챙겨줬어요? 아니 은퇴 기사도 뜬 게 아니라 방출 기사가 떴는데? 아니 은퇴 기사인데 방출 기사가 뜨던데? 아까 원래 게이머들 막 은퇴할까 말까 갈팡질팡 할 때 그냥 기사 내버렸어? 아 아니 방출 기사가 떴다고. 스피릿은 4년 했잖아 라고 하는데 저도 4년 했어요 여러분들. 아 진실의 방님 어서오세요. 형 저거 그 뭐야 그 카톡 봐봐 형. 임진묵, 나? 어. 영상 카톡 보셔야 돼요. 누가 443개 받았냐? 어? 아니다. 누군데? 아니, 말해봐봐. 아니, 말해봐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두 번 들리는 거라서 그래. 나. 아니 근데 이게 전자기지만 두 번 들려요. 다른 건 괜찮거든? 전자기 내가 빨리 끌게. 이제. 저희가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명한 공에서 맵이 4개가 있어요. 전자기지 바로 끌게. 야 맵 헌터 나와라 제발. 여러분 이렇게 지금 뽑자 보니까 헌터 안 좋아. 헌터 진무기 형 있어서. 아 진짜? 야 그럼 뭐가 좋아 우리는? 철장 괜찮고. 어, 야 철장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제 멜먼즈 작가인데요. 네. 그 3세트 맵 나왔거든요. 맵 철장이니까 저희가 3세트 엔트리 카톡에 보내주세요. 네, 바로 보낼게요. 네. 영화야 카톡 봐봐. 그리고 이거 열었나? 이게
이게 헌터가 아니면 저희가 자진하차 방송을 지금 접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접을게요. 지금은 네. 실시간으로 접을 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헌터가 아니라면 헌터가 아니면 저희는 이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죠? 이야 예, 헌터 아, 와 깜짝 놀랐네요. 깜짝 놀랐네요. 아, 바로 지금 접어야 하나 네. 이런 느낌에 이렇게 예. 만약에 스태프가 저희에게 먹고 아 깔끔하지? 저희는 방송을 계속 도전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어 개깔끔이요. 네, 이거지 이거다 네. 공정한 방식으로 오케이 좋아 아니 아주 좋아 이렇게 공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소리 조금만 키워드릴까요 여러분들? 어 저희도 여기서 한번 살짝 흔들렸어요. 난 다녀오겠다. 어, 야 화이팅! 여기에서 저희가 바로 또 하차를 해야 되나 살짝? 남기고 이 정도? 네, 공진이 뭐, 오늘 투혼인 거 아시죠? 아 알죠. 아 근데 연습하는데 스토킹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나 깜짝 놀랐잖아. 야 보혜야 너 소리 안 나는데? 아 그럼요. 네. 아 보혜가 없네. 얼마 전에 보혜 안 왔어요. 아 보혜가 없구나.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왔었어요. 오, 예. 오 그래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오. 그게 뭐였죠? 그 아, 예, 예. 그 옛날에 제가 요즘 기억력이 야 나 어제 방송 끄고 연습했다. 아 그러니까 형 연습했잖아. 아 내가 보여줄게. 나 보여줄게. 일단 얘기할게요. 봉준님 테란저는 못 쪄요 그냥. 아 그러니까요. 검색한 게 아니라 드라마에서 누구야? 일장 춘몽이라는 테란저는 못 쪄요 그냥. 아 태양이 어제 병 느꼈다니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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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다 가능하긴 한데. 어? 쿠프 테테네. 맞아요, 봉준이? 예? 공격하겠습니다. 누가 나오래요? 근데 제가 질 것 같긴 해요. 요즘 자신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 오케이 이겼다. 알아, 나쁘지 않아. 근데 이게 제일 베스트. 야, 이게 제일 베스트야. 어. 왜냐면 오명이 뽑혀주는 돼 그래도. 어, 아 이제 여러분들 먹힌 게 아니야. 왜냐면 영호랑 현재랑 변수들 바에 차라리 김승현 푸푸를 붙이는 게 나아. 어. 왜냐면 김무기 형 이기기가 더 힘들 거야 지금 오명이. 어, 맞아 맞아 맞아. 김무기 형 패스하기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잘못됐어요 영호 형. 저 저번에 한 판도 안 했는데. 아 진짜. 야, 어 그러네? 어 저거 나왔네 저기. 어? 김경문 님이 나오신데? 어? 어? 어 뭐야 저기 꼬았다. 대자 기회야 잠깐만. 뒤에 노리고 왔나? 어? 제대로 또 기회야! 기회야 이거는. 야 꼬은 건데 이건 좋은 거 아니야? 우리 팀만 믿을게요 그냥 저는. 저그전 한 판도 못했거든요. 아니 니가 이겨야. 경문 형 너 이기잖아. 경문 형 해봤잖아. 아 채태전만 너무 했어요. 야 근데 이게 더 좋지 않아요 태양님? 양파님 어서오세요. 우리가 좋지 이게? 어 그냥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이길게요 그냥. 오오오 멘트 진짜 방금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는 다름 아니라 또 김승현 선수가 아닐까 좀.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묵사발 나지 않아 팀에서는 이제 김경호 선수가 아, 좋은 어떤 그 흐름을 이어가야 될. 저쪽 판단이 맞긴 했어. 무난하게 방공법 했으면 우리 팀이 이길 수밖에 없거든. 전력 차이 때문에. 필요한 그런 입장이 되겠고요. 또 이제 뭐 하얀 선수와 액티브 선수 간의 그런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또 실력이 있는 그 선수들 간의 대결이라서 네. 좋은 경기 나오겠습니다. 액티브 저분 잘하더만. 아 진짜? 벤젠이야 좀 무서워요. 아 너가 원래 많이 이겨 눈길아? 저 액티브 딜이랑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중계선 좀 더. 벤젠이 근데 오히려 수 휴먼키 좋거든 눈길아. 아, 가자. 어. 야 오메키 가자. 오메키 오메키 푸푸는 괜찮잖아 진짜로.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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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근데 이기 힘들긴 할 거야. 어? 어? 느낌은 있는데 이기 힘들긴 할 거야. 근데 그 다리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다리 어 다리 좋지. 셔틀 바로 가고. 아 제발 흑두수사 화이팅. 어 이기면 대박이지. 아 제발. 아 진짜 그거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뒤에 주자들 경기력 떨어지는 그 경기력 보여주는 거. 아 그거 알지? 아 나 영향 큰데 나 진짜로. 어 그거 알지? 어. 아 그래서 내가 1경기 하고 싶긴 했는데. 아 그니까. 어. 현재랑 닝에서 했으면 좀 빡셀 뻔했네. 아니 어제 준호 경기하는 거 보니까 와 나 같아도 저 뒤에 주자 힘 빠지겠더라 진짜로. 아 준호 굉장히 못하더라. 와 나 깜짝 놀랐잖아 진짜. 그죠. 예 변칙적입니다. 어 뭐야 들린다. 아 기회야? 어 들려. 캐리어의 세상 꿈꿨다. 야 뭐야 테란 나왔어. 이루지 못했어요. 아, 뺑크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 봉준님 제가 어제 얘기한 거 아시죠? 아아아아 또 맞아. 100%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 어떤 느낌인지 알아? 아, 오케이. 봉준이 형 테마 아니에요. 테레는 나쁘지 않아. 그리고 보혜님이 보혜님이 있잖아. 아니 그리고 딱 말할게. 보혜가 생산할 거야. 오케이. 오, 좋다. 아주 좋은 선수. 아니 진짜 봉준이의 테란전은 킹티어야 진짜로. 아 예? 야 너 왜 이렇게 인정하냐? 어 어제 게 크게 졌나 본데?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 예? 채팅창에서도 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형 근데 제 형이 제일 잘한단 말인데요. 빡뜨단 말인데요 진짜로. 어 왜 이렇게 띄워주시지? 아니 제가 형을 못 이기니까 다 이기는데. 아 그런가? 아니 제가 설구봉주님이 제게서 사위권이라는 말인데요. 다른 제게 다 이겼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둘이 투혼을 너무 잘해. 다른 맵은 진짜 아 저희는 또 제 3의 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웹파 안 좋냐? 그것도 맞죠. 네 저희는 또 제 3의 눈이 있어서 그래요. 보자. 야 근데 이거 앞마당에 왜 그거 안 하냐? 아 셀시 감사합니다. 뭐요? 그게 이거 이거 견제를 안 넣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는 질럿을 안 찍고 흑두술사는 질럿을 찍었네. 그러면 우리는 뒷마다 견제당할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길드 상성 차이로 이기는 경우가 많아. 질럿을 이 링블룸 같은 경우에는 질럿 안 뛰고 시작한다. 질럿도 안 뛰고 뭔가 큰 변수가 오, 아니 잘 기록된 것보다 그래도 그래도 근데 맥킨디 테란전보다 토스전이 좀 아, 맞아 맞아. 푸포전 잘해. 푸포전 잘해. 어. 이게 왜냐면 샤코라에서 진무경 만났으면 못 이겼어요. 진짜. 맞아 맞아 맞아. 그냥 드랍시에 개 털렸을 듯. 예, 프로토스 맥킴님 구별하기 한번 보여주세요, 맥킴님. 자, 이래서 빨간색으로 보여줄 것 같아요, 태양님? 아니 근데 기대는 안 하고 있어. 해봤는데 실력이 킹이 아니에요 이번에. 아니 팀원을 믿어야지 이 사람들. 아니 보현님. 네? 아니 뭐야? 맥킴이야 뭐야? 아 진짜 애인이란 마인드네. 아 왜 이렇게 잘 챙겨줘?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실드를 치는데? 애인이야 뭐야? 와. 아, 이 트리플 자체는 빠르게 가져갈. 아 맞다. 그리고 어제 제가 어제 보혜랑 연습했잖아요. 사라졌는데. 그리고야 사라졌는데. 기꺼가 좀. 여보세요? 아 미안. 아 어제 제가 그 보혜랑 연습했잖아요. 벌어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보혜가 그 말했습니다. 스타보다 롤이 더 재밌다고 했습니다. 봉준 오빠가 뭐라 하지 아세요? 스타 존망 게임이라 했습니다. 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안 그랬습니다. 진짜로. 스타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괜히 비교한 거 한다. 아, 제대로 맞췄는데. 아 이거 그렇죠. 아 이 사람 멀티태스킹 안 되는데. 아 이런 거 하지 마 현재야. 아 현재 좀 그렇다. 야 빙튜브 이거 마이크 찢어진다 이거. 죽겠다 이거. 세 마리야. 아 마당이 두 마리 묶여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아 이거 어? 어 내 내 빼봐. 아니 아니 이 새끼 컴퓨터 아니야? 마이크 존나 찢어져. 아 뭐야 이곳은 도대체 이곳이 도대체 이곳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짜증날 겁니다. 아 보는 게 너무 힘들다 진짜로. 네. 와. 자 그다음 후키 오빠지. 이 상대방의 아, 나 진 것 같아 벌써. 후키 오빠가 총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제 일꾼 좀 다섯. 그리고 이 맵에서 나는 사업 찍는 거 처음 보네. 처음 넣어본 놈인데. 아이고야. 그 매너 파일럿 자체가 아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머리 겁나 아픈데? 벌써 너무 완성인데 여기. 입구 쪽으로 난이 입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근데 현진님 나 알고 대충 알고 있었지 않아요? 이세트 이어서. 아, 뒷마당까지 지금은 견제를 해가면서 그냥 최대한 상대방 연습한 게 이거야. 왜? 그래. 이렇게 한단 마인드인가 이거? 일찍 완성을. 아 이걸 어떻게 뚫는데? 예, 우선적으로 이제 원게이트 상태에서 로보틱스를 아니 근데 닭갈비나 첫 팔로 가지 여기는 왜 나와가지고 이딴 경기력을 보여주냐고. 형 때문에 나 그런가? 그건 맞지. 아, 그런가? 투어블을 잡기 위해서 경력을 희생한 쪽이어서 아, 나 진짜 경력을 좀 아, 왜 실패하다 있어가지고 정말 힘들어. 아 이거 왜 저 있냐고. 오피셜 깨문 날린다. 빌드 야무진 건 좀 했다. 야 쫄지 마라 태양아. 걱정하지 마라. 상대가 괴롭혀주고 있는 타이밍에 그 정찰 갔었던 김승현 선수는 계속 여기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거 사업으로 할 수 있냐? 이거 이득 볼 수 있어?
하나가 좀 오래 유지가 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지금 타이밍에 낙가먹기! 낙가먹기? 근데 우리만 딸피드는데요? 어 아니야 사업대 있어! 우리 사업대 있어! 어 우리 사업대 있잖아! 사업대 질러 나왔다! 나이스! 컨트롤? 컨트롤 좋으면 해? 나이스! 아니야 괜찮아 저 리버 나온 거 봤잖아 이러면 좋아 아 그나마 아 저거 못 봤다? 내가 봤을 때 터졌어 게임 이미 그래도 보고 봐서 다행이야 진짜로 봐도 터진 거 아니에요? 저희 지금 터진 거 아니에요? 아니야 막을만해 이러면 아 이 사람이면 막겠지 쫓아갈만 하긴 해 못 이기는 게임은 아니긴 해 맞아 우리도 로고 있어가지고 완전 이미 우리도 근데 여기 로고 6개 됐다 아니 이거 무슨 아니 3개 아니 근데 이게 포지 빠르다 우리? 포지 어떻게 왜 이렇게 포지를 빨리 지은 거야? 저건 뭔 개념이야 포지는? 신기하다 저거는 영어 신기하다 저 따위로 하냐 이 말인데 아니 저거 포지는 뭐야? 인프라까지는 확보를 하고 있고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네 한 차례 지금 저건 뭐예요? 난 처음 봤어. 진짜 말하면 근데 할만하겠어. 원숭이라서 막을만 하거든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물에 있어서도 좀 밀릴 수밖에 없어. 이거 야 이거 투리버 아니겠지? 원리버겠지? 원리버. 이거 내가 딱 말할게. 이거 소금 눌렀다.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배터리 이거 오는 것도 봐야 되는데. 이거 소금 눌렀다 이거. 이거 알을 왜 깨주는 건데? 왜 때문에 결국 입구 쪽 투입인가? 아니 현지 입장에서? 아니 자기 본진에 막 이렇게 부속 건물 있는 거 보기가 싫나 봐. 저걸 왜 계속 때리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예전에 그 드래곤 갇혀가지고 PTSD 올까 봐 미리 깨는 거 같은데. 그럴 수도 있다. 맞아. 그 말이 일단 면 뚫기도 가능합니다. 이거 소금이다 소금. 소금이야. 뒤쪽에서 반응 한두발 정도 반면 두드리겠다 나이스 나이스 타이네 근데 와 바보 리버였다 와 다행이다 씨 와 다행이다 더 와야 돼 소겁이야 상대 소겁이야 상대 소겁이라고 나이스 이 정도면 잘 막았다 나 잘 막았다 너무 잘 막았는데 이러면서 공일업 되고 뒤쪽에 상대방 병력을 쫓아내는 게이트웨이 근데 드라군이 왜 이렇게 많냐? 여기는 3게이트 저 6게이트라서 그래요 우리 공업 빠르니까 막으면 괜찮긴 해 근데 일단 나가지 말고 막기만 해야 돼 진짜로 제발 나가지 말아줘 왜 이렇게 불안불안하냐 왜 나갈 것 같지? 제발 그 돌아와 그냥 돌아와 그렇지 옵저버랑 셔틀이랑 다 같이 돌아와 그러다 보니까 뭐 테크 나가지 마! 왜 킴님이 그냥 뭘 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려고 자꾸 하면은 나 불안해 어떻게든 받아내면서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야 이건 좋은데? 이건 좋아 그럼 잡아먹었다 야 이건 좋다 아니 현재가 근데 드라 딱 여기까지 먹고 셔틀 왜 죽어줘? 제발 셔틀 안 돼 어쨌든 미쳤다 셔틀 왜 죽어줬어? 트리머로 씌우는데 이제 내가 좀 빠졌지만 원샷 아 그럼 저쪽 테라는 진보님 나오시나? 진보 그대로 지금은 전투에 도움을 틀어준 뭐야 아이고 뭐야 이거? 근데 몇 팀에 진짜로 머리가 겁나 아프네 이런 걸 잡아야 돼요 아니 뭐야 아니 진짜 양발 아니 스타를 하도 안 해가지고 그거 아니야 이거? 왼발 오른발 맥힙이 우리가 어쩐 거야 왜 하고 들어갔던 그 공격이었어. 아니, 아야 이러면은 그 차이가 더 경기력 저하된다고. 어떻게 막아? 추가두는 내조를 못하게. 아 이건. 아 잠깐 나 좀 많이. 자기가 알도 빼줘가지고 이거. 그냥 올려보잖아. 리버를 드라군들이 들어 올리면서 지금은 들어온 거예요. 그냥 머리가 화끈화끈하네. 초반에 그 자신 아마 저 토하드 보고 맥기 형도 어지러지라 할걸? 내가 경제 가면은 경쟁에서도 힘들다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아 토하드는 좀 레전드긴 하네. 아니 진짜 미친 새끼네 진짜. 아니 양발 업그레이드를 왜 하냐고 왼발 오른발을. 아니. 와. 야 눈길아 흔들리지 마. 눈길아 흔들리지 마. 넌 흔들리지 마. 괜찮아. 눈길아 괜찮다. 오케이 열심히 오겠습니다. 눈길아 괜찮다 알겠지? 오케이. 흔들리지 마. 네 열심히 하고 올게요.
잘하고 와, 잘하고 와, 잘하고 와. 네. 파이팅. 잘하고 와. 넌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어, 화이팅, 화이팅. 어, 맥키미 형 잘했어. 아, 소리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형, 형, 그래도 웃음 줘서 팀원들이 사기가 올라갔어. 어, 웃음 줬어, 웃음 줬어. 형, 웃기려고 왼발, 오른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 거지? 아, 참. 아, 나 두 개 올린지도 몰랐네. 끝나고 알았네. 아, 소리.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형, 애결 준비해, 일단. 알았어, 손 풀고 있었어.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애결은 준비하고. 어, 형,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네. 아니, 그, 도대체 그, 포지는 뭐야? 아니, 나 궁금해서. 아니 포즈가 이게 아두 임에 아둔도 많이 하거든. 근데 어. 서로 아둔이면 더 좋거든 필드가. 어. 네 선리버여가지고 그냥 공업했지. 아 아. 이야. 아니 영호가 딱 그 말 하더라고. 형 필드 보고 신기하대. 영호 나왔어 영호. 아, 아 그런 거예요? 어. 형 근데 나 궁금한 게 R은 왜 까는 거야? 그 R은 왜 그 다 치운 거야? 아니 유닛 아 근데 미안한데 그 원래 그렇게 해도 돼. 그냥 어, 이렇게 어, 넓게 어. 하는 거야. 아니 문서가 왜 이렇게 맥키미한테 시비 걸어요. 와 에이야 뭐야. 뭐야 그러니까 보혜님 맞지? 아니 R 지우는 게 왜요? 와 맞지 보혜님 뭐야. 아니 근데 좀 초반은 좀 심했다. 근데 이혼 사유 될 뻔. 펜젠에서 두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아 그래도 네 아, 미안합니다. 이입하시고죠. 아니 근데 네. 이거를 이 경기력을 쉴드를 해주는 거면 그래 결혼 허락할게 내가 결혼해 그냥. 이, 오빠 이거를... 근데 결혼을 허락해요. 나? 프로토스 하얀 눈길 선수 했거든요. 야 근데 어? 이거는 이기게 아 근데 벤젠이 어, 벤젠? 점수가 너무 좋아. 아 벤젠. 아 벤젠이 아, 너무 좋아. 화요일 날 맞습니다. 야 근데 액티브님 야 근데 액티브님 잘해 보여요? 저 모르는데요? 아 그래? 본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겠네. 야 근데 저분 그 모바일 비대식인 건가? 모바일인가요? 되게 노련하게 또 컨트롤 좋게끔 막아내면서 또 승리를 거둬. 아니 벤젠이 왜 저그가 좀 좋아요 근데? 또 승리를 이거 지금 두 번째 경기 저그가 왜 좋냐? 내가 말해줄게. 되게 좀 불안해지거든요. 뒤에 이영호 선수가 뛰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어만 하면 이겨져 있어. 진짜로. 그 전에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은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서 후반 가면 저그가 훨씬 좋아. 왜냐면 이게 맵이 넓어가지고 막기가 굉장히 빡세거든. 뭔가 분위기를 공평하게 만들어 놓고 어, 경기를 또 뒤집기 시작을 했잖아. 오빠가 미안해 못 믿겠네. 아니 맞아 이거 지형 때문에 저그가 좋은 거야. 이런 부분들 인용인데 근데 인용이 토스가 좋지 않나? 인용 원래 토스가 좋은데 그거는 이제 블루스톤 같은 작은 맵들이 좋은 거고 이거는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 아 맵이 넓어서? 어 맵이 넓어가지고 이 맵이 멀티 먹고 하려고 하면 토스가 언덕 잡히면 못 올라가가지고 저거 괜찮아 이 맵. 맞아 저기 중앙 쪽이 좀 뚫기 어려워요 잡히면. ASL 개인전 기준으로. 근데 뭐 근데 조건 티어라서 뭐 맵 아 맞아 그건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건 상관없는데 일단 예. 눈길이가 어 10게이트 출발은 좀 이거 벤젠을 안 했다는 건데. 여기 맵 개먼 개먼데? 개먼데 이거? 인중이 형 이렇게 아 그래? 아, 그러면 넥서스 파인 쪽. 아 그럼 진 거잖아 용호야. 아니 왜 하필 윤진이 형 이렇게? 아니 윤진이 형도 이렇게. 야 트윗이네. 근데. 오 지금 말대로. 오 프로야 트윗이야. 신경도 안 쓰고. 네. 프로 경제 좋은데 지금까지는? 와 진짜 다음에 이기면 되죠 맥힘님. 예? 형님 아까는 저보고 최고라면서요. 네? 저보고 잘하고 있다면 최고라며 태형님. 야 근데 이거 뭐야? 유리
특이하다라고 얘기. 야, 트위치한테 레어를 가는데 이게 뭐야? 아, 저 아예 저분 뭐 준비했나 보다. 저거는 준비했네. 그래? 수도 있겠다. 저거 내가 봤을 때 롤커드랍 같은 거 할 것 같은데 뒤에 뒤에랑 해서. 아니면 뒤에 뚫기. 어, 그런 거 할 것 같은데 이거? 아, 롤커로 저거 성벽 부셔가지고. 이거 무조건 쇼부다 이거. 그러게. 대놓고 보고 있어서. 맞아. 팔 뛸 수 있으면. 아니 팔링까지 찍었는데? 이거 무조건 쇼부야 무조건. 이번에 연습했겠지. 디킬 알겠지? 어? 힘은 지은 거 같아. 야 근데 이거 질럿 하나 빼놓은 거 너무 좋은데? 저거 정찰만 돼도 진짜 개이득이다 저거. 어 그러니까 저거 모르는 거 같은데 저 질럿? 그니까. 어? 야야 럴커다 이거 럴커야 럴커. 뚫기다. 이거 운영 가면 눈길이 못 이긴다는 마인드라서 운영 그거 뚫긴가 보네. 이거 뚫는 럴커 앞에 뚫기 할 수도 있어. 은근 쎄 그것도. 어 맞아 맞아 맞아. 저럴 뚫기. 아 진짜 대놓고 올인인데 이거. 맞아 이거 대놓고 올인이야. 아 이거 눈치 깔 거 같은데 눈길이 이런 거 잘 알던데 은근. 맞아. 아 그리고 히드라덴을 이상하게 지어가지고 좌우 못 캐고 있다. 맞아 저것도 커. 저것도 커. 와 사이버 캐논 했네 그래도. 와 아, 눈뜨네. 아, 댄스 뭐야? 아, 1경기 한 사람보다 잘하는데? 그만 좀 해, 미친아. 아, 맥힌디가 사격감이 좋네. 아,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아, 아니,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아, 진짜 나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떡해. 괜찮아. 계속, 예, 야 근데 이거 투카스도 아니라 가지고 럴커 딱 한 번 나오겠다. 세 개 네 개. 아니 이거 그냥 개오린이야. 개오린 한 3, 4럴 저 저럴 뚫기. 아 야 이거 나는 3, 4럴도 안 된다 보는데. 이거 한 3럴 3럴 정도. 3럴 4럴. 아니 가스 봐 봐. 아니야 이거 3럴 정도 할 때 팀이 지어 지어 짜서 돼. 지어 짜서 돼. 질럿 간다 질럿. 오 야야야 질럿 너무 좋다. 오 이거는 그렇지 무조건 캐논 도배하면 되는데. 아 못 봤다. 근데 못 봤어. 일단 봤어. 봤어. 뒤에 거 있어. 뒤에 거. 아 위에 위에. 아 제발 제발 제발. 아 히드라 안 보여줬어. 근데 저분이 센스 있게. 까비. 아 이거 그 이러면 눈길이 캐논 안 봤을 수도 있는데. 어 그러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돌아갈까 다리를 벗어. 아니 캐논 지금도 많이 긴장. 아니 무조건 박어 박을 거야. 아 이거 어 안 박은나? 박아 박아 어? 어 이거 일단 뒷길에다가 팔론 짓긴 했다. 아니 많이 킬로 갈 수도 있겠다. 아니야 저거 앞마당이야 앞마당 뚫기. 아 로커 벌써인데? 지금 안 박으면 지는데? 아 공중에 눈탈 들어가네. 앞에다 하나만 더 세 개는 박아야 어 지었어 짓긴 했어 짓긴 했어 짓긴 했어. 아니 아니 세 개는 박아야 돼. 커스 뛰어야 돼 커스 뛰어야 돼 바로. 아 이거 아 이거 뚫릴 것 같은데? 필살기예요 이거는 정면으로 들어오는 필살기. 이거 사료는 무조건 뚫려. 사케는 있어야 돼. 링링링 존나 많은 거 봤잖아. 더 박아야 돼. 어 링링링 존나 많잖아. 링 존나 많잖아. 링 존나 많잖아 이거. 캐논 박아야 돼. 캐논 도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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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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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캐논으로 널 점사. 어 뒤로 와준다? 뒤로 와준다? 어 야 뒤로 와주는데? 뒤로 오면 개이득이야. 어? 어 뒤로 와준다? 캐논 시간 좀 벌 수 있어. 이러면 캐논 빨리빨리 더 지을 수 있어. 파일런으로 보. 보잖아. 어 본질을 잡는다. 본질 아 이거 그 게이트 같은 거 짓고 빨리 본질을 막아. 본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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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개도배. 오 나이스. 와 센스 뭐야. 오. 크게 개방을 해. 아 저거 프로브 낀 거 좀 아쉽다. 저거 포지 하나 더 지을 수 있잖아. 저 뒤에 맞지. 저 하나 더 지면 되나 이거. 본질에서 왔어 지금. 아니 질럿이 근데 본질로 빨리 가야 돼. 캐논 아끼지 말고 본질 쪽에도 지금은 건설. 캐논을 빨리빨리 듬뿍듬뿍. 한마디 프로브 빼고. 자 캐논 공사진 어 캐논 좀 많긴 한데. 아니 아니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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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질러 와야 돼.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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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돼. 어 질러 왔다 왔다. 질러 본진 거야. 와 야 봐봐. 아이 그 센스 죽였다니까 이거. 와. 아니 그 센스인데 이거는. 어. 아 근데 봉준아 미안하다. 눈길이가 더 잘하는 거 맞네. 그래. 아와 있나? 존나 잘하는데? 오 야야야야야야 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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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논. 아니 센스 있는데? 게임이? 야 이거 이겼다. 강 막았다 강 막았다 이거 강 막았어 씨발. 어? 아 근데 로보틱스를 존나 일찍 지었어. 어디 어디 지었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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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보틱스가 개 빨러. 어 그럼 괜찮아. 안돼
이겼어. 이윤대. 이 막말에 이겼어. 앞마당 쪽은 어쨌든 이거는 마비될 수밖에 없는 야, 상황이고. 야, 근데 본진 깊숙하게는 못 들어오게 지금은 저글링만 찍고 있긴 하다. 상대가. 맞지? 아, 뒤쪽에 지어. 그나마 이제 어? 야, 아니다. 야, 이거 야, 드론 채웠는데? 드론 채웠는데? 이거 생산 가능해. 이거 근데 커세어로 보면서 하면 좋긴 해. 막 잘 막아서. 아, 근데 커세어가 조금 아쉬운 게 이때 오브라도 좀 존나 찢어놨어야 됐는데 히드라 때문에 못 찢은 건가? 이 다음에 히드라 또 2연 다 올리네. 이러고 히드라 올인이다. 와 맞아 히드라 3개일지도 있고 눈길 공업 돌려놓은 것 같던데? 그래가지고 그리고 바로 눌렀겠지? 여기서 한번 커세어로 보고 내가 봤을 때 지금 존나 좋아. 어 야 커세어 어 눈길아 아이고 괜찮아 저 맞기만 하면 돼. 아 히드라 공개 저 좋아. 네. 바람을 안 찍었나 본데. 로보텍스를 짓고 뭐 생산. 야 이거 히드라 올인 뜬데. 이기는데 이거 진짜. 돈이 돈이 안 되나?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니 이거 히드라 올인 뚫기에 지는 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좀 위험해. 그러니까 덴저러스한데. 바람만 되면 이기는데 질러. 아니 근데 이게 후속타가. 아 잠깐만. 아니야 근데 이게 어차피 후속타가 2H라서 괜찮은 거 같아. 맞아. 능력이 많죠. 그렇거든요. 자크라도 하나 안 나오나 어떻게? 그래 다크 찍어도 되네. 어 다크 한 마리만 나와도 막잖아 이거는. 압박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사람이 안 뚫고 그냥 여기 놔둘 걸 이렇게. 그래. 아 맞아. 수비를 할 수 없어. 오 다크 한 마리 줬다. 아 나이스. 지금 오버로드가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아 다크 한 마리만 찍으면 돼 이거. 예 이런 상황. 코스가 너무 유리하다 이거는. 코스가 다크 나와가지고 걷어내면 돼. 아니 그리고 이거 공업도 됐잖아. 아니 쏠다하는 거 아니야. 나가야 돼 눈길아 나가야 돼. 쏠다하는 거 아니야 슬롯은. 신원이 너무 느리다. 아니 근데 이게 후속타가 트위치라서 막기만 하면 되는데. 어 화이트 템플러. 아니 다크 아니 다크 템플러 한 마리만 있어 막잖아. 옵저버도 있는데. 다크 찍어 다크. 아 맞겠다 맞겠다 늦게. 아니 그게 아니라 다크 템플러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 오버 쫓고 있는 상황에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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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돈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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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캐도 돼. 어 저 다큰가? 어 질럿이네. 흘러가게 되면서 아무리 프로토스가 피해를 입고 오버도 또 딸른다. 이겼다.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때문에 적으로서 이제 어 근데 대처가 너무 프로급이네. 그러게. 여기서 경기를 못 끝낸다면 네. 어 근데 상대 저그분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그님도 잘하네. 슬슬 등장하고 뒷마당하는 것도 위험하긴 하거든요. 신경을 써야 돼 뒷마당도. 근데 이제 스톰업 될걸? 아 그리고 프로브가 온전해서 괜찮을 것 같아. 와 인구수 제대로 막혔다 지금. 야 인구수 막힐 기가 없잖아 근데. 저그 인구수 제대로 막혔네. 사롱 스톰! 몰라. 사롱 스톰! 자 반응이 빠르지 않습니다 지금. 빨리 와야 되는데. 좀 늦게 봤는데? 야 프로브 어 눈길아? 프로브 사롱 프로브 아 어 야 프로브를 어 아이고 사롱 스톰 발질이 안 돼. 발질이 돼야 돼. 키바 먹는 건데 그냥 발질 되면 아 이거 아야 프로브 아 왜 그래 눈길아 왜 당황해? 아 야 셔틀을 왜 찍었어? 아 왜 너무 많은 거 하려고 아 그러니까 너무 아 템플러 드랍. 어, 야 이거 하이 템플러 드랍 할 때가 아니야 이거 지금. 네. 뒤쪽으로 올라가면 좀. 근데 이거 잘 막으면 저템 드랍으로. 바람이 안 될까? 자 위에서 좀 다시 한번 앞마당 쪽은 마비가 된 상황. 아니 스톰워 안 눌렀나 보다. 아 발질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 발질만 되면 그냥 이기는 건데 이런 거는. 그러게. 발질로 다시 씌워먹을 수 있는데 그냥. 체력이 많이 빠진 거. 바람이 언제 되지? 자 장전이 좀 언제 될지. 아니 이거 지금 두 개 올려야지 바로 빨리 되지. 아니 이거 공이로 돼 있잖아 질러 맞지? 네 찍어 오는 건데 원래 스톰을 장전을 하고 나서 아 이제 저거 날만한데 이제는 그러게. 아 근데 스톰으로 대박 날 것 같아. 벽 타고 하고 있어. 그래 이제 다크 저거 스톰에 무조건 최소한 부대 잡힌다 진짜 장담한다. 나도 인정. 제발 오브로드에 들키면 안 돼. 근데 딱 붙어 보이는데 어 근데 반응 못 했다. 못 봤다 못 봤다 이거 못 봤어 제발 템! 와! 아직 두 발 남았다. 생발이다. 아직 두 발 남았다. 언제까지? 와! 이야! 와 잘 지었어 이것도. 와 미쳤다. 존나 잘 지었다. 아니 또 살아간다? 엄청 가나요? 이것 때문에 괜찮아졌다. 아 이것 때문에 이겼다. 이것 때문에 이긴 거지. 이거는 제발. 아니 이거 옵저버랑 다크 한 마리면 끝나. 그 저 가가지고. 아까 다크 찍었잖아. 그래.
이제 발언만 되면 변수 없을 것 같은데. 오야 스컬트 나왔어. 눈길아 그냥 내려 내려. 본진으로 가 그냥 내려. 어 내렸다 내렸다. 따블러 따블러. 이겼다. 까비. 어 그래도 와 대박. 나쁘지 않아. 나 잘 지졌어. 그리고 여기 앞마당에 한 마리 더 숨어 있어. 와, 아니 이맵 연습했네. 어, 근데 좀 풀어보라. 앞마당 하나 되게 가. 왜? 천천히. 이건 진짜 천천히 뚫으면 돼. 진짜 천천히 뚫으면 돼 이거는. 뚫까 말까, 뚫까 말까. 뭐 만화 있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천천히 뚫으면 돼. 이거 삼육포라서. 그냥 하이템플러 천천히 뚫어야지. 이 지점을 계속 내주게 되면은 러커가 계속해서 빼고 뒤로 살짝 빼고 여기 옵저버 잡아주면서 러커로 시간 눈길도 물량이 좀 안 나오는 스타일이네. 아 눈길 눈길이가 근데 프로브는 별로 안 잡혔는데 일을 존나 못한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앞마당에 프로브가 몰빵돼 있는 것 같은데 앞마당에 프로브 존나 많고 던지는 프로브가 없던데 정신 없어 갖고 지금. 아 여기도 뛰어가겠다. 스톱 쿨타임 돕니다 이제. 아니 게이트가 네 개밖에 없는데 한 일곱 개는 늘려. 쿨타임 돌았어요. 오 자.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아니, 좀 더 봐. 어, 좀 더 봐. 차라리 그 301호 가. 와, 세. 아, 까비. 아이고. 아, 301호 갔으면 대박이었겠다. 아, 진짜. 너무 진짜. 계속 꾸준하게 내상을 지금은 입고 있습니다. 네. 와, 근데 이거. 어제 할 일 다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분노에 가득. 오늘 쩌그님도 잘하는 분이다. 운영 잘한다. 나쁘지 않은데 진짜 움직임이 저거. 아니, 저 센스 있게 두 방 모아가지고 한 번에 딱 해버리지. 아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라군도 근데 저그가 그게 있어. 챔버가 없지 않나? 맞아. 그치 1승이야 1승. 200만 원. 어 야 저거 럭커 하나. 사업이 안 된댔더라. 아 사업 눌렀어. 사업은 눌렀어. 사업은 눌렀어. 옵저버를 또 잡아내기 위해서 스커지도 떠 있는 상황이었고. 저 뒷구멍 짜증나네 저거. 저거 그래서 파일런으로 막아놔야 돼. 어 프로그. 아 잡았다. 하나 더 스톰 한 번 더. 아니야 저. 아니 좀 스톰이 아깝다 씨. 저거. 많은 투자는 아닌데. 아니 저런 저건 그럼 스톰을 써야지. 그러면 뭐 너 꽁으로 하려 하냐? 아 드라크는 못 죽여요? 왜 안 막아 눈길아? 아니 근데 눈길이가 지금 좀 뇌정적인 것 같은데. 어 그런 것 같아. 손이 안 움직인 것 같은데? 뚫어 그냥 물량으로 손이 안 움직인 것 같은데. 아니 사업이 아니야. 가면 돼. 멀티 워커 빨리 뚫고 와. 어 나이스. 아 옵저버 빨리 했지? 사업 됐네 그냥 뚫어. 어 뚫어 그냥 뚫으면 뚫려. 그냥 뚫려 이거. 그렇지 가자 이제. 그래. 원하게 나가. 그냥 뚫려 그냥 뚫려. 맞아. 진짜 나가 멀티 먹어야 돼. 네. 아니 이러면서 삼룡이 먹으면 아니 질레야 질 수가 없다 솔직히. 지금 뮤탈 저 가스를 통해서 뮤탈 딱 보록 딱 하나 있어 드랍 보록. 어 맞아. 아 지금도 드론 찍고 있잖아. 드론 없어가지고. 드론만 찍어. 가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 맞아 가도 끝나. 가도 끝나는 거 같은데 저거. 이병력을 상대로. 근데 방업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토스가. 그러다 보니 뭐야 저거 템버 있는데? 그러게 공이랑 눌렀네. 본인도 그에 못지 않은 오히려 더 큰. 아니 근데 이게 올인이 아니라서 가면서 삼룡이 먹는 거라서 그냥 하이템 플러만 잘 쓰면 이겼어요. 포지션 잘 잡아서 하이템플러 그냥 가 눈길아. 아 저 밑으로 해서 가는 게 좋아. 저기 밑으로. 야 하이템플러 스톰 개맞지 않아? 몇 방이야? 한 6방 될 것 같은데? 이거 막히기는 힘들겠다 상황. 오 그럼 야 저기 야 진짜 알까기 지대로 가자 진짜로. 그렇지 알까기 지정이 나이스. 와 이러면 이겼지. 가장 이제 이겼다 그냥 그 막 싸워도 이겨. 이거 어택 딱 찍어도 이겨 이거는. 위쪽 다리로 건너올 줄 알고. 아 야 물량 많네. 야 눈길이 와. 아 나이스. 이제 두 번째 경기 가자. 딱 적절한 위치에. 나이스. 와. 야 근데 눈길이가 이거 잘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눈길이가 우리를 너무 프로게이머로 보고 있어. 이거 진짜 아마추어인데 이 정도면 진짜 개잘하는 거야. 아니 그 버그가 빌드를 잘 준비해오셨네. 맞아. 와 나이스! 아 나이스. 와 이걸 1대1 또 맞춰라. 눈길아 잘했다! 아 진짜 무섭네. 눈길아 너무 잘했다 진짜로. 지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아니야 너가 너무 대처가 너무 깔끔했어 진짜. 아 대처가 진짜 완벽했어 처음에. 진짜 완벽했어. 진짜 잘했어. 아까 보고 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잘했다 눈길아. 아 이렇게 너무 잘했어. 야 1경기보다 한 사람이랑 훨씬 잘했다 진짜로.
아, 제가 생각해도 그 정도 같아요. 맞지, 맞지. 잘했어, 잘했어. 아, 생각했었어? 어? 어? 아, 생각긴 했어. 아, 뭐야, 급났다, 지렸다. 아, 그건 좀 아쉽더라. 바로 빨리 하려고 아드 아, 그니까요. 바람이랑 수업도 안 했어가지고. 왼발, 오른발 동시에 해야지. 아, 나 아트바도 했어야 했네. 아 근데 나 X됐다. 나 이 정도로 졸리졸리 했어. 나 지면 X되겠다. 나 무조건 이겨야겠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 어, 들어가야 되잖아. 아 어. 바로 해야 되는구나. 예, 예. 아 체리빙 감사합니다. 아 떨린구. 야야야 너희 그 저그 두 명 있잖아. 네. 그 용호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냥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어, 그리고 너희가 너희가 컨트롤 훨씬 잘해. 용호도 대로만. 네. 오케이. 너희 저그가 훨씬 잘해, 진짜로. 가자.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스타 좀 들어가서 볼게요.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화이팅, 화이팅. 전선 화이팅! 아, 전선 화이팅! 네. 아, 감사합니다. 그 다음 저희 저그 아닌가요? 티플? 아, 근데 이거. 야, 영호야, 진무기 형이 좀 변수야. 근데 진짜 진무기 형 팀 진무기 형 잘해. 진짜. 어, 방심 안 하고 그냥 근데 편하게 하면 돼. 저 상대가 뮤탈 컨트롤이 좀 돼가지고 그게 좀 변수네. 아, 근데 우리도 잘할 듯? 괜찮을 듯? 우리 뮤탈 컨트롤 눈길이하고 보여 중에 누가 할 줄 알아? 눈길 오빠. 저 컨 가능합니다. 오, 어, 나도 가능한데 아, 그냥 그래. 오빠가 하는 게 좋을 듯?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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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진무기 형이 원래 팀플 좀 잘하거든? 아 잘해요. 어 맞아 팀플 유저라 가지고. 어 그 아니 영호 편하게. 근데 나도 잘해 괜찮아. 영호 안 밀려. 아 영호가 더 잘하지만 이제 좀 잘하니까 아니, 좀 이제 아니, 조용히 하세요. 그거랑 아, 예. 영호님 아니 아, 지금 중요한 물어볼 게 있었어요. 네. 아니 저번에 제가 팀플 했을 때 9드로 냈거든요. 근데 네. 라바가 두 개밖에 안 돼가지고 다리밖에 못 찍어 먹어가지고. 아 괜찮아요. 오늘은 그런 사이즈 없어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오늘 구두는 안 해도 돼요. 오케이. 아 맥힘이 상처 받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네. 아 맥힘님 삐지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 예. 네. 야, 그 디코 여기 그 3팀 가서 하고 오면 돼. 3팀? 아, 우리 3팀. 우리 3팀으로. 아, 네. 어. 갔다 와. 파이팅 파이팅. 오겠습니다. 형. 형. 어? 어? 근데 있잖아. 그냥 아니, 이... 디코 안 들린다. 버그 났다. 아니, 형 근데 이 정도 경기라면 그냥 결혼식 오지 그랬어. 아 그래도 이긴다 마인드였지 어, 마인드는 그러게 아 뭔가 좀 이 정도 경기라면 그냥 결혼식 오지 그랬지 고은이한테 미안하다 아 나 그래도 이긴다 마인드는 이긴다 어, 마인드였어 어 그치 그치 형 만약에 나 지면 아 형 나 지길 원하는 건 아니지 근데 아니 이겨야지 근데 너 지면 재밌는 일이 발생하긴 할 듯 야 근데 형 이거 지금 저기가 꼬았어 여기? 어 그니까 원래 경모님이 당연히 저거 팀밀리 나올 줄 알았는데 꼬았어 사태님이 팀밀리고 경모님이 저거 나와 근데 경모 형도 좀 그 뭐야 랜랭크 많이 해서 좀 하거든? 어 그러니까 태양님이 그리고 웬만하면 그것만 하잖아. 메카닉 위주로 연습하잖아. 그래가지고 저기가 엔트리 잘 내긴 잘 냈어. 아 근데 사태님이 나 저격하고 나온 건가? 어? 맞지. 어. 재밌어졌네 봉준이. 아, 나 저격하고 나온 거지. 아, 그치, 그치. 그럼 형은 뭘 저격했는데? 널 저격하겠냐, 너를? 아니, 근데 형은 뭘 저격했는데? 나? 어. 고은이의 마음. 아, 근데 축의금을 왜 이렇게 빡세게 냈어? 아, 못 가는데 축의금이라도 많이 내야지. 아, 축의금. 고은이는 우리랑 진짜 친하잖아. 근데 왜 안 왔어? 이기려고 안 나갔다 이 새끼야.
오. 와, 근데 갔는데 두 명 울고 있더라요. 누구? 이경민 빙튜브. 빙튜브 나한테 카톡 하던데? 뭐. 마음이 좀 이상하다던데? 아, 아, 형도 오지. 너네 기쁜 날인데 이것도 딱 이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그거 아님? 영화 중에 너의 결혼식이라고 있어. 암? 혹시 암? 그거? 아, 나 봤어. 어, 그거 알지. 그거 알지. 어, 그거 알지. 아,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 그치, 어떻게 보면. 어, 가자 가자 한다. 아, 자, 갑니다.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거 잡으면 진짜 좋은데. 이거 이기면 진짜 유리해. 어, 진짜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시켜보겠습니다. 아, 처리장막. 자, 오, 11시의 영호. 11시 5봉 따라 갔다라. 태양님. 후. 그리고 이 9시 같은 대륙에 있나요? 보이 눈길 9시. 보이 선수와 눈길 선수예요. 어, 야야, 렉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렉. 누 컨터야. 이어서 임진묵 선수와 깨모 선수는 테란입니다. 야, 테란 대저그, 테란 대저그네. 아, 근데 오르간 형이 팀플을 진짜 잘하거든. 진묵이 형이 원래. 어, 이러면은 섬된 거네, 맞지? 아. 어, 섬된 거네. 어, 섬된 거네. 어, 섬 대결이야. 두 팀 다 지금 동일한 조합으로의 대결입니다. 아, 이거 오르간 형이 진짜 팀플이 야무져가지고. 와, 진묵이 형이 한비 시절부터 팀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념이 존나 좋아. 어, 개념이 미쳤는데, 솔직히 말하면. 만들면서 아... 제공권도 잡는 이런 모습. 근데 팀플로 이제 게이머 하면 그래도 영어도 S급이거든. 그렇지. 진목이 형도 S급이고. 그래서 존나 재미있게 나올 때. 있었을 때도 이변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 형 경기도 재밌었어. 잡고 있다가 상대방의 컷에 의해 다 터지는 경우도 있었고. 아, 형 경기도 재밌었어. 역전에 역전이 나온 경기도 있었어. 어. 그래서 처음부터 급하게 경기를 끝내려고 넘어가려는. 이거 이러면은 시비아바겠다. 했던 그 경기들도 있어서 네. 좀 더 시비아바고 한 중장기 전까지도 바라보는 어? 그런. 어, 저기는 뮤탈 빨리 띄운다 마인드네. 전태영 선수, 이영호 선수. 아, 설마 이거 연습해가지고 뭐 저글링 드론 넘기기 이런 거 안 하겠지? 우선 지금 이영호 선수 다 하고 있어요. 저글링 넘기기를 하겠냐? 네, A편지 500 돌파. 아니 진짜로 그런 거 안 하겠지? 그러려면 배럭을 만약에 센터 쪽이 지었으면 이쯤에 볼 만한데 센터 쪽이 없잖아. 정말 컨트롤과 공격. 야, 눈길이 APM 1400이네. 장점이라고 볼 수가. 정확하게 1300. 오메키 오메키 곱하기 6이네. 곱하기 6. 우와. 아니 저거면 뭐 손에 뭐. 야, 힘을 다 썼는데요? 저건 1꾹 누르고 있는 게 아닌데? 천천히 이게 가능합니까? 아, 아, 딸근 지리는 건데 저거? 천이 넘는다는 건 저거 말이 안 되는데? 아, 천이 넘었습니다. 아, 스폰톤이구나. 네. 아, 감사합니다. 연타로 예, 700까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저희 팀이 먼저 세고 있어요, 저금. 네, 테크지향적으로 플레이. 이러면은 테란들은 이러면 테란들은 스타포트 올리는 건가? 투 스타포트? 네, 눈길 보이는 메이비 그럴 확률 제일 높지? 네. 일단 레어 먼저 가고 출발. 일단 뭐 좋은 생각. 아니면 골리앗 드랍십 할 수도 있고. 있긴 한데요. 뭐 여기서 개명 경기 뭐 있어요? 딱 말해봐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요? 네. 안마당을 일찍 가져.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 임요한 형님 여기서 개명 경기 했었잖아요. 팀이 분명히 또 잘해. 요한 형이? 네. 그리고 윤열이 형이 여기서 2대 1로 이겼었잖아요. 기호 형 직관하고. 아아 네. 아, 그게 여기야? 네. 그 레전드 짤방이? 거기서 배럭스로 눌러서 튕겨서 상대방. 아, 아니 요한이 형, 아 요한이 형님도 여기서 레전드 경기 하나 있어요. 저 개씹스 쓰자라래요, 여러분들. 저 다 기억해요. 그리고 두 개 합쳐서 오버로드 없이 한마디로 기존의 구드론과 레어가 좀 차이가 나긴 하다. 펼치고 있는데. 어, 뭐야, 레어 취소했? 어, 뭐? 뭐야 이거? 레어 취소하고 레어 다시 올렸는데 이게 뭐냐? 한 번에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엥? 어디? 아니 우리 팀 레어 올렸다가 취소했어. 처리 준비 중이고요. 어? 아, 근데 바로 했어? 바로 다시 했어? 처리 펼칩니다. 어, 그럼 괜찮아. 어, 야 이거 아머리 가네. 네. 중립 미네랄 쪽을 체크. 아, 이거 배럭으로 아머리 뭐 넘기긴가? 계속 미니맵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지켜보고 있고요. 여기 절차 정도 막 넘기려고 할 것 같은데.
임팩과 더불어. 어, 야, 역시 오르가. 오버 따이면 안 돼, 절대. 어. 아, 야, 존댓다. 이거 너무 큰데? 오버 따이는 건? 아, 역시 오르가. 아. 킹풀에 있어서는 아, 일발이네. 엄청한데 이러면. 일발이 아닌가? 지금 타이밍에. 네. 그렇습니다. 약간 방심할 수 있거든요. 워낙 이제 와, 오르가 벌쳐 넘긴다. 아, 근데 이거 대기하고 있네, 영호 알아서. 어, 눈치, 아, 역시 영호 눈치 존나 빨라. 베록스를 포진시켰어요. 아, 근데 팀 밀린데 저걸 못 보는 건 좀 또 넘어오지 못하겠지. 어, 이거 넘기면 이거 낚아먹어, 진짜로. 모여라, 라고 지금 찍었죠. 낚아먹어. 조금 넘어왔을 때 먼저 예 좀 수비하는 쪽 낚아먹어라. 받아치는 그림이 가장 좋아. 아아 이 타이밍이 안 넘기지. 서로 좀 미나에 넘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영호 넘기면 안 돼. 아 영호야 영호야 영호야. 안 된다. 여기 기다리겠어요. 먼저 넘어. 안돼 영호야. 안돼 아 영호야 아씨 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예 뒤쪽에다가 저글링도 빼놔라라고 사인을 주면서 병력 배치를 다 지금은 시켰어요. 벌처가 1차적으로 아, 저글링 너무 많이 찍었는데? 그다음에 저글링이 동시에 넘어갈 생각이었었는데 저글링 어 이렇게 넘겨주면 저글링 많이 찍은 건 괜찮다. 다행이다. 오히려 벌처가 자신의 어차피 저거 그거라서. 어 근데 뮤탈 찍혔는데 저기는 벌써? 아 스포 지었겠지. 뮤탈은 찍어놨었고요. 네. 스포 지었겠지. 저는 넘어오는 거 자체가 좀 손해인 상황. 태클이 느리기 때문에 어? 어? 안 되었는데? 통해야 사실은. 아니 이걸 레어 취소해서 그래. 골리앗 지원이 일단 골리앗으로 막아줘요. 그래도 내려가고 있고 지원이 와야 돼요. 태클이 네. 느리기 때문에 대신 좀 뷰하긴 해. 와, 와 이거지. 와 역시. 자 여기서 케어가 좀 들어가고 있고요. 자 병력 이쪽으로 좀 넘어. 한신 스타포트 안 지었나? 준비하고 있던 저글링. 어 한신 스타포트가 없는 것 같은데. 저기는 그냥 넘기려고 하네 골리앗까지. 골리앗도 배치가 돼 있고. 야 아니 이러면은 가스 차이 개 많이 나는 거 아님? 이렇게 되면 좋아 우리 팀이. 맞아. 오 저글링은 꽤 잡았어요. 네. 저글링과 벌처 다수를 활용을 해서 맞지 스타포트 어 3팩토리 넘기긴 해 계속 뒤처진 태클을 따라잡으려고 했다라는 생각 자체가 완전히 지금은 어긋나 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목팀 쪽에서 조금 더 신나게 상대방의 건물을 때리고 있는 모탈리스크 많이 뜨겠죠 이제. 그치 파란색이 빨리 그러니까 저거 넘어오는 거를 뮤탈이 좀 봐줘야 돼. 넘겨보는 것도 네. 생각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배럭게이터 시설만 넘겨오는 거 모르면 안 되는데 뭔가 이 지점 쪽 안에서의 주도권은 잡고 있게 됩니다. 야 세 개나 넣은 게 한 번에? 싸움에서 아니,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위기다 이거 내가 봤을 때 모르고 있어 좆됐어 이거! 오르간 뭐야! 왜 이렇게 잘 넘겨 여기 거리가 상당하고 아니 오르간 씨발 근데 아니 오르간 분량의 골리앗들이 진목이 형이 티플 존나 잘해 이게 뭐야 먹었고, 이게 네. 아니, 드랍십을 안 뽑아도 되네? 안돼 더 와야 될 것 같은데 사골로 안 될 것 같은데 네. 와 역시 와 묻혔다 아 근데 묻히긴 했다 진짜 맞지? 센터 멀티 가야도 괜찮고 좋아 역시 영호야 근데 이제 역으로 온다? 네. 아 근데 뮤탈 많아 뮤탈 많아 드랍십이 바로 지금 위로 들어가고 네. 있거든요. 이거 위쪽으로 지금 근데 동선 낭비 개 심해졌네 진무기 형 팀이 네, 이러면 오 나이스 네, 어 싸먹어라 싸먹어라 싸워 와 미쳤다 그냥 진짜 이겼다 와 이 영호 와 돌았다 와 이러면 게임 끝났다 터졌어요 이겼어요 와 진짜 기가 막히게 독이 내려오면서 와 근데 존나 매섭게 왔는데 오 그러게 아 이게 말이 돼? 와 존나 멋있어 지금은 생산돼서 바로 밑으로 내려보내면 되는 상황이었던 역시 내 동생 어? 뮤탈리스크가 뒤쪽으로 자신의 팀 골리앗 쪽으로 슬금슬금 빠지면서 싸움을 되게 잘했어 이거는 한 번 더 맞거나 아니면 가도 된다 인정? 나가내고 있는 그림 뮤탈은 조금 늦게 나왔지만 이거 깔끔하게 맞고 가는 게 깔끔할 것 같아. 드랍십. 네. 아이 팀 밀린데 설마. 하이누킬 선수. 와 그냥 떨어져 버리네. 와 뮤탈 차이 개나지. 아 이러면 질 수가 없죠. 와 아니 근데 아 너무 잘해. 아 영호 팀플도 잘해 버린다고? 영호는 그냥 스타의 신이야. 어 그러니까. 와. 진짜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와, 이상.
너무 좋았어. 야, 간 영호. 아, 너무 잘했어. 야, 영호야 미쳤는데? 와, 씨. 야, 이거 알았어? 넘기는 거? 어, 알았어, 알았어. 와, 아, 오더가 진짜 말이 안 돼. 어, 야, 달달하다, 달달 버스 달달해. 아니야, 잘해줬어. 진짜 잘해줬어. 달달하다. 야, 근데 레어 취소 누가 한 거냐? 아, 제가요. 아, 진짜 전현 진짜 정신 안 차리네. 아니, 어제 레어가 너무 느리던데? 아니야, 레어 취소하고 바로 레어 했어. 레어를 근데, 취소를 해? 아니, 근데 오버가 너무 막혀가지고. 영호가 오더를 다 해주는데? 와, 아니, 진짜. 아니, 맥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맥힘님, 저한테 저 싫어하세요? 저 맥힘님 경기 때 맥힘님 커버해준 사람 전대. 아. 실수하시네. 얼마 차이도 안 나.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좋아졌던데 가스 많아서. 지랄하고 앉아있네. 아, 그럼요. 어, 멘탈 잘 뜨던데. 아, 이기면 됐지. 이겼으면. 그것 때문에 긴장도 풀리는데 몇 컷 보니까. 근데 맥힘님 지셨잖아요. 근데 진무기 형이 3팩이었어요? 어, 3팩. 개시볼인 넘기기. 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영호야? 아니, 그 진무기 형이 옛날에 한 적 있어. 어, 아, 진짜? 와. 아, 그니까, 그거네. 와, 네. 뮤탈 일찍 뽑아가지고 주도권 잡은 다음에 넘기는 거 올인이네. 와. 어우, 역시 영호야. 좋아. 졸라 위험해 보였는데, 개스러스하게 막아. 전선 갔어? 간 듯? 와, 태양님은 지금 미쳤어, 지금. 아, 썬 화장실 갔나 보네. 썬 이거 너무 안 뚫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썬은. 태양님, 화이팅! 저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 간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로 뮤탈컨 누가 했는데 뮤탈컨도 잘했다. 아, 뮤탈이 잘하는데 뮤탈 오빠 했어. 감사합니다. 잘했어. 뮤컨 좀 연습하고 올게요, 근데 뮤컨이 안 되네. 아, 레어. 근데 뮤탈을 잘 뽑던데 뽑은 사람이 누구지? 보에. 와, 역시 뮤탈 잘 나오더라. 아, 네, 진짜. 이거는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데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인도사 하나도 안 맡기고. 아, 살짝 매기는 것 같은데. 맥힘님! 네? 저도 맥힘님 경기 때 응원했습니다, 진짜로. 다들 맥힘님 욕하고 있을 때 저 혼자 커버 쳤어요. 아, 진짜요? 진짜 뒤에 뭐 있는 줄 알았잖아, 혼자 커버 쳐가지고. 아, 근데 이거 뭐 준비해왔을 것 같은데? 아, 난 내가 봐도 그래. 경모 형은 개올인이야. 그러니까. 근데 뭐 할 게 없지 않나? 트랙 뭐 그런 거. 트랙 뮤탈 올인 때릴 듯? 태영이 태태전만 나한테 리플 받달라고 계속했는데 태태전만 준비했는데. 아니 근데 경모님이 하이브 운영이 괜찮나? 아니야 경모형 우린 유저야. 아 그래? 그냥 별로야 경모형. 아니 근데 랜드크 많이 해서 뮤탈컨은 좋을 거 아니야, 맞지? 컨트롤은 좋아. 최근에 태영이가 2대0으로 이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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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별로인 건데. 와, 이거 진짜. 아, 야, 진짜 현재 바꾸면서 대놓고 꼽는 걸로. 아, 그래, 그래? 와, 어, 그냥 대놓고 진짜. 꺼자, 그냥. 아니, 이게 돌려가랄 필요가 없더라. 어, 그거, 이거 그냥 별로네, 이건. 와. 어, 치트님도 19개 감사드려요. 네. 어, 큰 입고 막네. 좋아, 좋아. 아니, 여보야, 너 다이어트 시작했더라? 야, 지금 5kg 뺨. 아 진짜? 벌써요? 96.8에서 91.8까지 뺀. 어, 아 진짜? 오. 오. 봉준이 봉준이보다 안 나가네. 어, 봉준이 형이 몇 킬로인데요? 나? 봉준 오빠 100kg 넘어? 아니지? 어? 김봉준 맨날 95kg를 하는데 몸무게 재봐야 됨 솔직히. 어 너도 재보셈. 아니 근데 봉준 어? 오빠. 어. 봉준 오빠는 성형도 하려고 살도 빼지 마. 왜? 얼굴 쓰면 시체야 그냥. 뭔? 그건 뭐야? 어? 아니 오빠 얼굴이 치트키야 진짜로. 인정. 오빠 시청자들은 봉빵이 형님들 오빠 얼굴을 좋아하는 거지. 아, 아 근데 이게 내 상에선 좋은데 오늘 이제 현실 세계에 오랜만에 갔는데 와 이거 눈썹 없고 이지랄하니까 좀 빡세긴 하더라고. 다 벌레들 벌레보듯이 쳐다보더라고. 검정색 염색 잘했더라. 그 전에 야 그 작곡가 김영성님 닮았던데. 아니 조년이 왜 계속 나를 까는 거야. 조년이 돌았나 진짜. 아니 까는 게 아니라 팩트야. 인정. 근데 거기서 눈썹까지 없었다 그럼 진짜 대참사였어. 잘했다 잘했다 검정색. 검정색 스포일 났다고 나. 아 안되겠다. 전현 여러분들 그 뭐야 어제 연습한거 리플레이 그거 대화기록 다 나오거든요.
그거 풀게요 여러분들. 저 방송국에 올릴게요. 방송국에 올립니다. 방송국에 올릴게요. 이런 게임이라 했으면 소리 나만 그래. 방송국에 올릴게요. 방송국에 올릴게요. 그럼 저도 김봉준 누드 사진 올릴게요. 야 뭐 지렸다. 아니 씨발 그걸 왜 찍어놨어. 저도 올릴게요. 김봉준 무라이까지 찍혔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나도 그런 거 하나 있는데. 아 왜 찍어놔 그런 걸. 아니 봉준이 형 누드가 왜 이렇게 많아. 나중에 폭로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지. 내가 너 그걸 왜 폭로해. 아니 내가 폭로한다고 형. 아 내가 아, 너를 어, 나를? 내가 나를 폭로한다고. 아 그래? 아니 누드집이 왜 이렇게 많냐? 아 조심해. 폭로 무섭다고. 아, 알았어 알았어. 야 근데 이거 상황 좋은 거 아닌가? 깔끔한데 지금 뭔가? 뭐 준비했다고 하긴 했는데 일단은 상황은 진짜 좋던데. 올리면서 컨트롤 해주면 그러게 이거 마린도 안 찍고 이거 커맨드 지원 걸어가지고 선앤배에다가 아 결승만 딱 갔으면 좋겠다 일단. 야 우리 결승 우리 결승 가면 그 뭐야 만약에 우승한다 진짜로 우리 그 상금 내 거는 진짜 다른 사람이 가져 진짜로. 하는 식의 그런 운영을 그러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일등하게 없었는데 왜 그래? 아니 그 예의상 감사합니다. 나 할게요 형. 오빠. 강하게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때는 와 순간 다 총과 정적 나와가지고 뭔가 했다. 이제는 이제 상황을 보고 네 이제 아니 근데 줄 생각 없었죠? 아니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나는 투표 싸게라도 하고 그리고 1승 했는데 어떤 사람은 2패 했는데 그걸 가진다고? 아니 그걸 왜, 어? 네? 형 걸로 비트코인 사. 형님 요새 조심해서 사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 근데 봉준 오빠 상금 오빠 가져. 오빠 통장에 3만 원 있잖아. 아니 저녀는 왜 내 통장을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 오빠 저 뭐 결혼하려면 와 그래도 보혜님이 챙겨주네. 아 어? 미친 저그다! 어? 그러네. 아, 뭐야? 단마다 추가 가스까지 준비 중. 미친 저그 저 통하나? 야 근데 미친 저그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테라니? 어,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 마린 매드로 이득 잘 받는 수밖에 없는데 게임은. 아 그래? 근데 그래도 최저가 영화한테 비해서 그런지 또라이급인데 대왕님? 어 테라니 너무 좋은데. 오, 그러게. 아, 너무 좋은데? 오 영어가 좋다는 건 진짜 좋은 거야. 최저가 너무 좋은데 오. 지금? 미친 저그 괜춘한데요? 아니 봉준이 형, 형은 부산이에요? 어 나 지금 부산이야.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아 졸라 힘들겠다 진짜. 와 씨. 그래도 봉이가 착하네. 근데 걔 레전드 한 사람 있음. 오늘 이기려고 연습한다고 안 왔는데 1경기 보셈. 근데 그 마인드는 그거지 이긴다 마인드. 맞지 영호야? 아 인정 인정 인정. 아, 나도 오늘 친자동생 결혼식인데 원래. 누구? 친자동생. 아 진짜? 아 근데 요즘에는 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맞아 어. 너무 심해져가지고 5개 아 짤 맞겠지 진짜로. 전제 들어오는 거 좀 잡아주고 있거든요. 뒤에 추가로 융뷰탈인데 뭐. 도합 6개. 와 딱 맞춰서 지었다. 최적화 지렸다. 오 영호한테 배워가지고 최저가 또라이급이야. 근데 이거 지금 마린 사업은 안 된 거잖아. 네, 근데 스팀 먹고 하면 웬만하면 잘 안 죽어서 너무 뜰 필요 없는데. 사업 안 됐어도 폐기로 해야 되는데. 아. 오. 레디. 오. 이거 뭐야? 오, 매... 어. 아니 뭐 컨트롤을 올릴 뻔해 오빠. 어? 또 잡아내는 집중력도 보여주네. 아니 왜냐면 나 저 멸망할 때 같은 팀이었잖아. 아 그래? 후벼파면서 2패는 나 최근에 경망 때문에 나 안 걸려 나 진짜 죽을 뻔했는데. 왜? 아 그때 태양할 때 2패한 날 내가 반대편에 있었거든. 아, 나 진짜 몰랐던 날 그냥. 아 나 어떻게 졌어요? 그냥 압도당했어요. 급한다 아... 그냥 내가요. 경망 때 1년 뒤에 배표가 하고 딛고 나왔잖아. 1년 뒤에 배표. 와 공이로 됐잖아 이거. 어 나가야 돼. 나머지 팀도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김경. 아 근데 이게 미친 저그를 알아야 될 텐데 알려나? 아 알겠지 당연히. 아 근데 미친 저그 오긴 해. 태양이도 다 눈치 빨라 다 알아가지고. 오 좋다 잘 잡았다. 1대1 교환 나이스. 아 후속타도 야무지게 어 스무스하게.
어 깐추를 주운데 태양님도? 메딕이 좀 없다는데. 네. 저 이 병력 막으려면 이 성 메딕 하나 하나 오고 한번 자르고 아 세 마리? 너무 적은데. 한 네다섯 마리 있어야 되나? 어 한 다섯 마리 딱 좋은데 지금. 성큼밖에 하면서 미친 적은 거 일단 알죠. 어 후속타 후속타 이런 거 가면 안 돼. 아이 3마리 잘랐다. 와이스 까비. 당할 수가 있어. 저 위에 두 마리 마린 두 마리 뭐야. 근데 뮤탈이 힘을 못 쓰긴 하는데. 그러게. 마리가 없네요. 어 이거 잡아. 아 이거 짤당한 마리. 와 저게 안 죽어. 오, 나, 오 아, 나이스 한 마리 죽었다. 한 마리 죽었다. 한 마리 죽었어. 한 마리 한 마리. 또 잡아 또 잡아. 오. 어? 한 마리 또 잡아. 어, 나이스.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뭐 좋은데? 두 개나 있는데. 오. 탈리스크의 포지션이 일단 떠나기 때문에. 이거 뚫진 못하잖아 이거. 와 야 근데 아빠 개 느끼나 보다. 와 성큰 너무 많이 박아야 된다. 어 근데 빌드 야무지는데 그래도? 어 그래? 아니 근데 이거 3가스 줘도 저렇게 성큼 많이 지으면 좋죠? 테라 아니 근데 아니 테란도 근데 투스타가 안 올라가서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어 아 진짜? 어. 아니 저거 할만해 진짜 미친 저거잖아 이거. 벌써 울트라 되겠네. 울트라 빌드 잘 짰네. 어 빌드 잘 짰는데 느낌 있는데 진짜? 자 뮤탈리스크는 시간을 좀 계속 끌어주겠습니다. 와 이 뮤탈로 SCB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도 이렇게 돼버리네. 어 그러네 투스타가 근데 빨리 투엠베를 줘야 돼. 투스타도 투스타인데 투엠베 빨리. 아 업그레이드 어, 그 울트라 때문에. 네. 와 근데 마린이 많긴 해. 성큰 계속 받게 하는 거 너무 좋다. 이제 잔뜩 모아서 다시. 어 잘리면 안 돼 잘리면 안 돼 잘리면 안 돼. 오 나이스 와 씨 안 죽었다 와 씨 안 죽었다. 반응 좋아. 아, 씨.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나쁘지 않아. 오, 나이스! 아, 아니, 이거 압박이 장난이 아니다, 이거. 어, 야, 근데 이거 뚫리면 하지 않아? 어, 이거 뚫리면 하지 않아? 아니야, 영호야? 이거 뚫리면 하지 않아? 방업이 되면 뚫으면 한데, 봐야 돼. 방업이 안 됐네. 어, 야, 이거 뚫리면 안 돼? 너무 많은데. 성큰 졸라 세. 아, 이거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아, 그래? 성큰이 너무 많아. 어, 마린도 졸라 세잖아. 안 돼, 안 될 것 같은데. 아, 안 가는 것도 괜찮아 보여. 어,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성큰 너무 많아. 오, 이거 뚫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보내는 거 보니까? 아, 압박 주는 거지. 어, 이럴 때 그냥 8시로 쭉 올라가면 되는데. 아, 뮤탈 없을 때. 오, 그치! 간다! 와, 뭐야! 말하는 대로! 와, 이거 뚫었다! 이거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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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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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씨! 와, 미쳤다! 와, 지렸다, 판단! 와, 여기다가 판단 너무 좋았다. 와, 씨! 와, 개칼 타이밍이었다, 개칼 타이밍. 와, 진짜. 아니 진짜 무슨 와 역시 이영호 수제자 와 울트라 주말이 문이 얼마 어 메딕 길만 와 야 이거 단골한 박태민 선수 대 이제 이윤열 선수를 아, 연상케 하는 와 미쳤다 이거 진짜로 이게 맞지 진짜 진짜 와 너무 날카로웠다 울트라 쏟아지는 타이밍이었어 이거 와 울트라 여기 세 마리 먹었는데요 와 아니 난 진짜 영원히 울트라 아니 이거 진짜 못 들었으면 내가 봤을 때 좀 졌을 것 같아 나도 그 생각. 많이 가지고. 아 근데 확실히 태양이가 대회 그 잘한다니까 예리에 확실히 스타트 때 이게 실점 감각이 있어가지고. 어 그러네. 인정. 어 영어 영어 실점 감각? 고급 단어네요. 배워야겠다 저런 거. 고급 단어. 아 근데 진짜 지금도 방업이 안 됐으면 진짜 이거 못 들었을 텐데 울트라도 이제 약 지금은 약하네 정확하게 자신이 야 이거 3컴도 지었어 완벽한 공격을 지금 시도를 하는데 배럭 한 2개 정도만 더 지으면 좋겠다 개 깔끔하게 하는데 와 메디 길마 압박 와 안 죽어 안 죽어 와 씨 메디 길마 아 저 진짜 열받겠다 진짜 울트라 개똥뚱하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내가 봤을 때 졌을 것 같아 아니 방사업이 돼 있어 울트라가 와 그러네 어, 만약 문단하게 갔으면 다 위험하긴 했겠다 다 빠지고요 레디 체력 다 빠져요 방사업은 좀 빡세긴 하다. 진짜로. 기습적으로 이제 투가스가 있는 아 근데 이거 성가스가 아니어서 이거 뱃을 때면 울트라 힘이 없지 않아? 아 이건 끝났지 이거. 아 이거는 이제 힘들지. 이거 맥키명이 잡아도 이겨 이거는. 혹은 머린이 움직이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공격을 안 오거나 진짜
이거 끝났어. 이거 해지냐 이제 그냥 먹어도 돼요. 네키니 힘내세요. 예. 해지가 아니라 미디엄 레어로 지금 바로 고소. 역시요. 네.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양념이 지금 잘 됐습니다. 네키니 오늘 밥은 드셨나요? 때문에. 예. 위쪽도 이거 발견되거든요. 찍었어요 지금 스캔. 채소도 좀 섞어서 드세요. 야 이거 무슨 멘트냐 이거. 채소 좀 섞어서. 채소 좀 섞어서. 와 채소 섞어주세요. 채소. 왜 좀 우울하신 것 같으신데. 어 패스 패스. 와 근데 이거 진짜 울트라 개단단하게 나다 진짜. 와. 너이지 이지. 아 근데 아 근데 태양님이 아니 근데 태양님이 좀 메딕을 많이 안 뽑긴 하시네. 아 맞네. 태양님도 윤종이랑 좀 친한 친해서 그런데. 아 그런가? 맞아. 그런 얘기밖에 안 하겠네. 아 그런가? 아 태양님도 그럼 한남? 아이 뭐 한남이야. 아이 한다면 하는 남자 말하는 거지. 아 그래. 아니지. 맞기가 너무 어려워. 아 11시 안 통하지. 안 통하지. 와버렸지. 자 들어가서 여기도. 와 이건 끝났다 진짜로. 아 울트라도 못 막습니다. 야 인구수 차이 봐봐. 와 근데 업그레이드 잘 돼서 진짜 세게 나왔다. 오 많이 세긴 해. 아니 근데 씨발 울트라 뭐냐? 어? 원래. 아 이게 뭔데 이게?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배터리 쌓여서 힘들지. 어 이해는 했는데 와 진짜 세긴 해. 아니 이거 막는 게 신기하다. 또 오죠? 뭐냐 이게? 아니 이거 진짜 9시 못 미웠으면 졌다니까. 어 졌네 진짜로. 진짜 졌겠다. 와 11시 확장기지를 좀. 아니 저 울트라 겁나. 아니 저거 만약에 방호흡 되면 진짜 안 죽겠네 저거. 인정. 와 하나 미쳤다 저거. 어 근데 11시도 잘 알아. 어 이제 여자를 또 많이 뽑네. 그러게. 얘가 또 클럽도 좋아하거든. 어떤 거요? 클럽이요? 따로따로도 가다가 아 마음 이제 또 보는데 마음 편하다 이제. 아래쪽으로 또 따로 가고 편하다. 아 클럽. 아 한다면 하는 남자 얘기하니까 정윤종 왔네. 윤종이 형이요? 확장기지 밀리면 안 됩니다. 김경모 선수. 아,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지. 아, 끝났다. 끝났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진짜? 와, 영호가 마지막이다. 아, 네, 맞아. 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영호야. 네? 아, 이거 진짜 우리 연습 많이 했는데 아, 아쉽긴 한데 아, 끝내고 와, 영호야. 아, 내가 끝내고 올게 진짜. 아, 아 까비네. 영호야, 아, 화이팅. 네, 화이팅. 아, 너무 아쉬운 걸. 아, 영호가 이것도 멸망전의 역사를 쓰고 있네. 왜? 전패 결승 가게 생겼네. 아. 아 형 전패 결승도 영광스러운 거죠. 형 예, 예. 형 내가 말했잖아 팀 뽑을 때 뭐라 그랬어. 형 다 줘도 되니까 들어만 와달라 했잖아. 그래 와서 이기면 했네. 근데 아니, 진짜 다 질 줄은 모르긴 했는데. 아 대나 아 대학님 와 전 T1 아 이제 아홉 시 미니가 너무 멋있었다 진짜. 아 근데 태양님 네. 영호가 딱 어 이때 들어가면 된다 했는데 무슨 들리는 거 마냥 바로 들어갔어. 어, 대박이야 진짜. 아 영호 형 제자잖아요. 와 역시. 아, 역시 전 TY. 아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why? 봉준님 테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 그니까 아, 나 보여주고 싶은데 아. 아, 아 어제 태양이 아, 벽 느꼈었는데 아 까비네. 그러니까. 아 이거 보는데 아. 아, 아, 아 보여줘야 되는데 진짜. 어제 또 무리어로 오졌는데 아 무리어 짰는데 아 씨 무리어 무리어 아 무리어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아 공주님 또 프리겁에서 보겠네요. 인사하겠네 또 아 결승전 아 결승전 철구형 팀이 오는 건가? 어 어디 팀이 오는 아 근데 아니 태 아니 근데 어제 팀 아니면 택팀 팀 아니 근데 어제 태경이 형 팀 개세던데 보니까 네, 잘해 맞아. 태경님 팀 잘해 어 아니 근데 태경님. 김용다 아니 근데 내가 마지막에 그거 조 옮겼잖아. 네. 어 그걸 잘한 것 같아. 만약에 이거 태경이 형 팀 안 옮겼으면 우리가 태경이 형 팀이었잖아. 아 공격 빡셌어요. 거기 좀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철구 팀 택신 팀 하는 것도 좀 재밌긴 하겠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철고형 팀도 세요 여러분들. 맞아 맞아. 거기도 세. 일장님이 진짜 잘하더라. 이영호 선수도 무서워요. 그 저기 조커가 너무 잘해가지고. 자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조커도 빡세요. 팀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서 이번 4강전까지 올랐는데 올라와서 지금. 아 근데 이거 야 근데 태양님 진무기 형이 아 영호가 진무기 형한테 지랑률 몇 퍼센트예요? 낼 수 있다면 네? 또 대박. 제가 볼 땐 지금 지구 밖에서 운석이 떨어질 확률보다 낮아요. 아, 아까 그 정도라고요? 예? 아니 왜냐? 아니 진무기 형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영호 형 테트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로 제가 현역 때 그 현역 때 해봤잖아요. 못 이긴다. 아, 근데 태양이 예? 저는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저는 태양이 현역 때 제동이만 하고 울었을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아, 존돌림하네. 리메이크 소속으로. 와, 그거를 언급해 버리네. 아, 보혜가 진짜. 아니 왜 남편이 진짜로? 그건 아니지. 와, 보혜가 팬이었다고. 내 사랑은 이거 조심해야 돼. 아, 조리돌림 아니에요, 보혜님 이거? 에? 조리돌림 아니에요? 조리돌림이에요. 저 만나는 사람. 아, 보혜 씨 아무지네. 와, 왠지. 와. 진짜. 근데 진짜로 울 수도 있어요, 보혜님도. 아 저요? 그러니까, 네. 또, 아, 근데 태양님 제가 지금 다시 보고 있거든요, 제 방송에서. 예, 예, 예. 어, 아, 근데 진짜 많이 어리시긴 하셨네요. 와, 진짜, 아, 진짜 어리다. 보혜님. 아, 나 태양이 혹시 몇 살이시죠? 저 27입니다. 와, 와 태양님도 27이야? 와 미쳤다. 프로게이머 때 몇 살이셨어요? 아 그때 13살인가? 와, 와 14살이었어요. 13살이었다고? 14살이었어요. 와 14살? 어 중1. 와 중1도 온 거야 중1. 와 중에 진짜 잼민이네요 잼민이. 아 근데 그때 그쵸 잼민이었는데 일진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 어렸을 때 좀 유명해지니까. 아, 그치, 그치, 와, 그치, 그치. 일진들이 가만히 안 두더라고. 와, 진짜 애기다. 아니 그때 맥힘이 몇 살이셨는데요? 나 저 때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 어, 크라잉 하셨었네. 야, 아 여러분들 이것도 있는데 아니 봉준 오빠 왜 계속 태양님 과거 그거 해가지고 그러해? 개소리야. 아유, 뭐? 김승현 데뷔전인데. 아 그래 그럼 나도 같이 보자. 와 잠깐 연봉. 개소리야. 와 저 언제적이야? 김승현. 어 뭐야 맥에. 어 존잘남 아니야? 어, 언제적이야? 야 오리였었었네. 야. 어 이겼네 데뷔전을? 어 이겼지. 와. 오. 아 근데 어 누구야? 이 둘은 10년 뒤 아프리카 DBS. 와, 어 소름 돋는다 그 그러니까 오빠. 와, 10년 전이구나. 와. 아, 감사합니다. 이거. 야! 야, 이거 끝나고 보성이 형 맞은 거 아니야? 이 정도 포스 맞았는데? 왜냐면 근데... 저때 보성님이 에이스였어, MBC. 난 첫 경기고. 어, 그 너무 무서운데? 아니, 진짜. 아니, 잠깐만. 포스 뭐야? 와. 와, 한피스타즈 때였네. 어, 완전 처음 데뷔전. 와. 어, 신정빈 형님이다. 와 신정빈 형 존나 무서운데. 어 시작했다. 아니 근데 맥힌님도 살찌는 지금이 훨씬 좋네. 아 맞아? 어 아 맥힌님 그거 닮았어요. 누구? 바다표범. 바다표범 귀엽잖아 진짜. 너 진짜 뭐 약 먹었니? 아니 바다표범 개귀여운데 왜요? 예? 예? 귀여운데. 아, 바다표범.
아 이거는 뭐 믿고 봐야지. 와 그리고 또 대각이다 변수 없게. 아 근데 아쉽다 진짜 봉준 빠로지 열심히 연습했는데. 아 보여줬어야 돼. 제가 진무경이라면 생터블 갑니다. 오, 어 근데 그걸 또 노려서 영호는 또 하는 거 같은데? 임진무군 또 버텨야 되고. 딱 그 심리전을 이용해서 배럭. 오 그러니까. 배럭인가? 오 그러는 거 같은데 진짜로? 아니 왜냐면 영호가 개사긴 게 얘는 심리전이 안 먹혀요. 어? 아니네. 어? 태양이 아닌데요? 제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아 태양님 네. 이것도 맞췄으면 아레나 휩쓸던 시절 포스 느꼈는데. 아니 맥킴님 한번 그 코로나 풀리면 예 같이 빵땡이 흔들러 가셔야 돼요. 태양님. 네. 김봉준이랑 가서 김봉준 개 클러버예요. 아, 지랄조 하지 마. 멤버 있거든요. 봉준. 아, 멤버가 있어? 아, 멤버 누구세요? 대표님이 그 멤버 주도 멤버가 윤종이 형이에요. 정윤종 씨. 정윤종 지금 제 옆에 있는데요? 예? 예. 아, 그래? 예. 거기 아, 윤종이 형이 한번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보성이 형이랑 같이 해 가지고. 원래 근데 윤종이 형이 예. 비주얼 담당이었단 말이에요. 어, 진짜요? 예. 네. 아, 진짜. 아, 한 3년 전에. 비주얼 담당? 요즘은 그 최근에 뭐 인터넷에서 단무지 입 벌리고 단무지 먹는 거 한번 봤는데. 아, 비주얼 담당. 아, 보셨네. 아, 다시 뽑아야겠더라고 다른 사람으로. 아, 좀. 아니, 세월이 야속하긴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아 그걸 보셨어요? 아 그걸 봤어요 제가. 아 그걸 또 보셨네. 아 그러면 정윤정 연보성 거의 200 내야 입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200 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 원래 좀 자주 가면은 이게 또 검사 안 하잖아요. 가족들 있으면. 아 들어갔다. 와 나이스. 아니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클럽 돼요? 아 지금은 아니, 지금은 못 가죠. 나중에 또 코로나 풀리고 이러면. 오 근데 전진 배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커맨드가 똑같네. 저거 막 큰 차이는 아니야 저거는. 아 진짜? 그렇죠. 생산까지 됐습니다. 어 여기 스타포트 준다. 스타포트.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게? 뭐지? 뭐야? 그냥 지어놓는 거 같아. 그냥 그냥 지어. 아 그래? 아, 시야발킹용? 입구는 드랍식 같은 거? 아 역시 오르간 역시 개 특이하게 한다. 어, 어 진짜 역시 와 나 서플을 저기다 짓는 거 처음 봤네. 원벌처 이후에 이제 해돈 붙이면서 스타포트. 아 저거 깨지면 100원 손해잖아. 그러게. 이 타이밍이 이렇게 되네. 신기하네. 추가해주면서 벌처를 쓰는 것이 어느 정도의 그 좀 아 이거는 막혔지. 어어어 설마? 어 근데 아 이거는 안 되지. 뭐야 점사 왜 이렇게 잘해? 아 또 고치잖아. 고쳤어야 돼. 와 미쳤다 그냥 진짜. 와 진짜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좋아서. 아니 타이밍 개질이네. 아이 아니야. SCB 찍는다. SCB 찍을 거야. 벌처 안 잡을 거야. 탱크 나왔죠 근데. SCB 하나랑 벌처 하나 게이드. 어 저것도 잡았다. 저것도 잡았다. 저것도 컨트롤로. 어 벌처 하나 또. 게이드. 아 저것도 잡았어. 오케이. 와, 나이스. 진짜 이런 수가 없다. 진짜 어 변수가 와 레이스까지 떴어. 변수가 없어. 아무리 이겨지는데. 아무리 타이밍 매우 늦거든요. 어, 와, 와 느낌 보고 바로 아니 좋아하는 거 봐. 영호가 상대가 벌쳐 찍으니까 에드온 취소하고 레이스 하나 더 찍었네. 느린 거 와, 알고. 판단 미쳤다. 에센스 가이. 다른 생각을 해버렸죠. 뿅뿅 저 진짜 마린도 만약에 리페어 됐다. 와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서. 와 이거는 끝났지 이거는 진짜. 아직 아무리 완전히 안 됐어. 순수하지 이 게임이? 와, 기분이 너무 좋다. 이건 대박이다. 이거 혹시라도 벌초 또 생각이 이런 거 다 할까봐 앞에다가
서플 10시티 났네. 태양님 기분 좋아졌어요? 네, 기분이가 너무 좋아요 지금. 아, 영호가 기본츠맨이네. 기본츠맨 여기서 나온다고? 우리 기분 좋아지게 하네. 아, 그럼요 그럼요. 아이고 이거 결승 12월 4일인가? 네, 12월, 아 잠깐만, 12월 3일일걸요? 아, 12월 3일? 나이스 나이스. 근데 제가 그 전날 스타트 대회가 있어가지고. 아아아아 어, 진짜요? 다시 한번 병행 모드 갈게요. 와 진짜? 태양님 이번에 얼마짜린데? 이번에요? 네, 별풍선 5,000개 빵이에요. 와, 아 이벤트 매치인가봐요? 아니 아니 그 이벤트 매치는 아니고 그 금액으로 따지면 그 정도 한 8강 가면 한 5,60 더 받을걸요? 아 8강! 6강인데. 아 16강, 아 GSL이에요? 아니요 GSL 말고. 네. GSL은 메인이고 약간 서브 대회 하나 또 있어요. 아...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상금으로 10억 이상이죠. 레이스탱크 체제를 지금은 7억 좀 넘어요. 7억 좀 넘어요. 와, 땀에. 아, 근데 다들 잘 버시잖아요, 저보다. 와, 엄마 태양님 개 잘 나가네. 미쳤다. 아니에요. 스타투는 근데 제가 스승을 좀 잘 두긴 했어요. 스타투 스승이 있어요? 예. 네. 누군데요? 있습니다. 누군데? 이츠미 레인. 아, 아, 맞아요? 어. 아니 근데 저 아니 근데 진짜 좀 궁금한데 정윤조 스타투. 네. 그냥 얘기만 들었는데 쟤 진짜 잘했어요? 어 잘했어요. 원탑이었을걸?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제 스승이라는 거 진짜로 정윤종을 만나고 제 게이머 인생이 달라졌다고 해도 돼요. 어, 아니 진짜. 네, 일상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네, 일상도 달라지긴 했어요. 예예. 예. 아레나에서 달라졌을 것 같아요. 알겠죠. 아, 밤이 좀 달라지긴 했죠. 아, 오늘 진무기 형도 잘하긴 한다. 시야 다 밝고. 어 그러게. 야, 아, 저 서플 시야 때문에 들키겠는데? 어 저거 그러니까. 이걸까지 본 거야? 어 잘 지었네. 와 씨 오지네. 레이스는 터졌어요. 서플 시야 와 오지네. 아 근데 아직 게임은 막 반반이죠 이거. 아이 뭐 반반이야. 너 쌀못이냐? 게임 끝나 있는 거 안 보이냐 지금? 어 그건 아니지 않나? 그건 아니지. 그런가? 아 김봉주 기 존나 살았네. 아니지 왜냐면 여기는 지금 탱크가 인구수 반이고 저기는 벌처 반이라서 게임 끝나 있다고. 어, 그 정도는 아니야. 맞다니까. 아니, 진무경 잘하시는데요? 탄탄한데? 어어어. 그러니까 진무경도 깔끔한데 운영? 근데 인구수가 이렇게 차이나? 아 벌처 찍었잖아. 어 벌처가 아, 벌처가 많아서 그래 그건. 아니 왜 나한테 CP야? 어? 어? 고현님. 고현님 근데 예. 방송 전에 편의점 가셨던데 뭐 샀어요 편의점에서? 커피야 커피. 아이. 커피 맛. 커피 드립을 치고 있어. 뭐 피는데 나도 같이 피게. 어? 같이 피게 뭐 피는데. 오빠 담배 좀 끊어. 아니 뭐 피냐고 같이 피게. 몰라 이제 이 양반아. 와 생소하다. 아 근데 그때 보혜가 이렇게 저기 그 뭐야 왔을 때 에세 체인지 딱 보더니 어? 나랑 같은 거네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 와 근데 김봉준 좀 심하다. 뭐야 보혜님 담배 폈어요? 아 장난이야. 와 김봉준 완전 바로 오해하지. 어 야 잠깐만. 김무식 십쇼파. 뭐야? 아니 이걸 큰 거인가? 야 이거 덴저러스한데? 큰 거인가? 이게 아니 이건 맞아? 김진묵식 쇼부야 이거. 뭐야 이거? 잘나갔다. 아니야 봐야돼 언덕이라 언덕이라. 아 뭐야 이게? 아니 뭐야? 겁나 많아요. 뭐야 이게? 진짜 죽었는데? 아 이거 임진묵식. 아니 임진묵식 아니 와 아니 방금 양궁 깜짝 놀랐어. 와 존나 불리해졌어. 어 그러게? 내려온 처음 봐. 어 그래 SCP 많이 쏟고 있다. SCP 많이 잡았어요 우리. 아니 의미 없지 않나 저거 SCP. 야 언덕이 잡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의미 없는 거 같은데 저거. 아니 임진묵식 이거 뭐냐고.
야 여기 언덕 잡히면 답도 없어. 아니 이게 뭐야? 상대방이 나올 수 있는 루트를. 와 나 이런 거 처음 봐. 태태전. 아 그냥 잘한다니 했잖아 내가. 와 근데 진짜 화끈하시네. 와. 뭔가 스타포트를 일찍 지어. 와 파이프 SCV 다 살아가. 아니 SCV 다 살아가는 거 개소리. 인정? 야 이거 존나 불리하다. 멀티도 없어. 와. 아니 이러면 와 거기다 6시 서플 때문에 멀티 늦춰지고 있는 중. 아니 이러면 태양이 운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태양 씨? 예? 아니 태양이 이러면 운석 떨어지는 거 아마겟돈인가요? 아니 운석이 왜 떨어지겠네요? 예? 아 근데 진짜 화끈하게 뚫어버리네. 야 너무 뭔가 그리 딱 한 번 도왔나 이 형? 어, 야 아니 또? 어? 아니 야 뒤에 후속 다 병력 봐봐. 어 왜 이렇게 많아 병력이?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니 무슨 아니 이 형 SCV를 맨날 데려와. 와 세팅으로 미필이 갔네 SCV를. 아니 아 이건 막수야. 아니 야 아니 군들 잘 챙겨. SCV 아니 아니 근데 디가 없다니 3컴 있는데 지금. 아니 디가 없는 게 아니라 SCV가 존나 웃기네. 근데 인구수 막혔다 다행이다. 와 다 막혔는데요? 이제 뚫렸어 이제. 오케이. 아니고 SCV 보이스 근데 좀 억까 심하네. 아 그러니까 저는 억까련이라니까. 오 맥힌티. 어 나이스 말대봐. 오. 네 이래도 불리해요 제가 볼 땐. 어 진짜요? 아, 자리가 너무 안 좋아. 알잖아요 언덕 시즈 탱크는 그냥 개사기예요 여러분 진짜로. 아니 그렇지 마세요. 그것을 바탕으로 더 이걸 랍시비로 좀 털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털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 아니 털 그러니까. 사이즈 나와. 진짜 이거 저도 라면 끓이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로. 용이니까 물 올려야 돼요 이거. 야 이거 모든 언덕을 다 잡혔다. 와 왜요? 나가기 너무 빡세네. 약 먹죠? 야 드립을 진다고? 아니 뭔가 오늘 지금 먹고 있어도 먹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맥힘이 저 마상 받음. 예? 마상. 뭘 마상들이야. 어 이거 못 뚫는 거 같은데? 아니 못 뚫어 이거. 경력이 좀 횡으로 넓게 지금.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온 게 그나마 다행이야. 본진의 드랍시 본진의 드랍시. 본진의 드랍시. 오 나이스. 와. 드랍시. 와 뚫린다 진짜 라면. 와 여기서 레이스도 봤고 이거 스타포트 와 쓰리 스타포트 봤다. 아 이게 더 크다 솔직히. 와 쓰리 스타포트 아니 SCV 진짜 많이 잡았다. 오 그러게 SCV 개 많이 잡았다. 와 영호가 저걸 점사를 잘해 SCV 점사를. 다 죽었는데? 어, 진짜 이거 역전 나오나? 저거 진짜 잘하는 사람 있는데. 와 저 한 마리 존나 까다로워. 누구 신상문. 아래쪽 그 각도기 싸움에서는 일반 상문이 형이 왜 상문이 형 무시해? 뭐야? 아 잘했지. 아 왜? 아 저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아 어 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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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는다. 이거 많아 우리 많아 이거. 상대에게. 어! 와. 개많어 영호. 와. 어 근데 마인이 터졌네. 아 아 이거 메테오 안 떨어지겠네. 그러네 역시. 아 이거 영호 형 엑셀 밟았어요 게임 끝났어요 여러분 진짜로. 와. 와. 이 영호 나왔다. 아 근데 영호님은 와 각범이다. 생각하셨네 생각해 보니까. 와 이게 이게 드랍시 반방 이렇게 되네. 근데 진짜 언덕 탱크 너무 사기 아니에요? 와 근데 탱크 와 왜 이렇게 손에 존나 봤어 여기서. 아니 왜 상대권 안 터지냐. 아, 근데 아까 SCV 좀 많이 죽은 거 같아. 여기 컵에도 이미 있네? 아이 게임 그래도 근데 영호가 속도가 존나 빠르긴 하네. 이제 멀티 늘어나는 속도가 말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자기가 불리한데도? 그러게 멀티가 하나 더 있네. 깜짝 놀랐어 저거 보고. 그리고 이쪽에 여기도 언덕 되고 뭐 역시 속도의 리영호. 와 저거 원래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 언덕이라 가지고. 아니 거 아니야? 왜 안 죽어? 아... 언덕이 진짜 좋아. 이제 짓네 사컴. 와 시간은 우리 편이다. 아니 그리고 이제 뭔가 영호가 존나 유리해 보이는데? 그러게. 아 지금 이제 인구수 돌아왔어요. 아 그래도 아직 모르는 게 자리가 진무기 형이 계속히 해. 근데 이 맵이 길이 많아가지고 아마 뚫을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 길 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왼쪽 길을 한 번에 뚫어도 되고. 와 드랍시 또 간다. 이것도 전시시키면 또 까다로운데. 근데 저건 레이스로 잡겠는데? 아 죽어도 돼 죽어도 돼.
레이스 봤다 여기 모으는 거. 아니 근데 아, 네. 영호는 저 레이스 가스를 모든 병력에다 써서 병력이 훨씬 많겠지? 그쵸 그쵸. 어 많아. 탱크가 훨씬 많긴 해 지금. 와 영호 5컴이다 어느샌가? 아, 딱 한 번만 잘 뚫어내면 되는데. 어 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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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는다. 잘 뚫어야 돼 잘 뚫어야 돼. 아니 이거 너무 야야 야, 근데 탱크가 너무 야 탱크가 너무 이쁘긴 하다. 아 잠시만. 잠깐만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 야 이거 탱크가 너무 이쁜데? 아니 어 이거 안 돼. 아니 배치가 이거 무슨 아니 이거 어 야 이거 돼 이거? 어 이거 된다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어 야 죽었다 여기. 아 이거 아 야 이거 조졌어. 펼쳐져 있기도 하고. 전번이 진격을 어 근데 왜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지? 신기하네. 오 빨려 들어간다 레이스. 공이업이라 그래. 공이업. 오 레이스 뭐야? 레이스. 오 레이스. 와 나이스. 빨리 먹었어 레이스를. 아 저기 가스가 얼마야 저거? 와 레이스 그냥 줬다. 그냥 너무 내버려뒀어. 와 나 내가 병력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병력 차이 나겠다 슬슬. 확실히 후반 가니까 영호가 더 집중력이 좋네. 그러게. 네. 아 영호 멀티 봐봐. 또 먹어. 나는 진짜 잘 피하는데. 어느 순간 센터에서 왔다 갔다. 오빠도 좀 저렇게 먹으면 안 돼? 어허? 아 무조당이 들어온다 데미지. 아니 우리 팀빌리 이겨야지 그래도. 아 내 보. 와 여기 뚫었다. 여기는 무조건 뚫지. 와 판단 미쳤네. 아 이겼네 이거. 이러면 이제 언덕 뚫렸다 킬. 이건 언덕이어도 뚫린다. 어, 그치. 이겼다 이겼다. 여기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다시 잡히기 전에. 어 레스 너무 안 돼. 근데 거의 골리앗이 없지 않아요? 있어 뒤에 있어. 와. 와. 퍼펙트하다 진짜 퍼펙트해. 개 깔끔한데 영화 하는 거? 미쳤다. 멀티가 항상 우리가 빠르네. 야 근데 레이스를 뽑고 아무것도 못한다. 레이스가 의미가 없네. 네 맞아. 너무 빨리 봐. 아니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레이스 안 가고 만약에 팩토리 들려가지고 저기 그냥 탱크만 계속 찍었으면 졌을 것 같아 나는. 레이스 안 뽑고 팩토리가 아니라 드랍십을 뽑았겠지. 와 이거 뚫었지. 와 이게 이어다. 와 근데 아까 좀 진짜 그 그거 좀 소름이다. 와 퉁퉁퍼. 아 영호 공이업이야. 영호 공이업. 이게 플래시다. 아 이제 가스가 많아서 어? 와 뭐야 저기서 오는 탱크는 또. 와 씨 어느 쪽에서 또 왔어. 어 뭐야? 아니 퉁퉁퍼로 싸우는 보스 뭐야? 뭐야? 아, 원래 테트전 이래요? 와 존나 멋있어. 아니 영어라서 되는 듯? 와. 그냥 끝났는데 이제? 진짜 아니 영원이 아까 그런 시대에 빡치셨나봐. 와 미쳤다 이거 뭐야? 아 이게 이 영어인가? 아 여기까지 왔어 갑자기.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어느 순간 300이지 않는데? 와 운석 안 떨어진다. 그러게 그러게 역시 힘하면 안 갔어 영원을. 아 역시 우리 팀원들 너무 잘한다. 와. 끈하구만. 인정. 아 오늘 너무 재밌었다 진짜. 첫. 야 8강이 빡셌었네. 아 맞아 저 8강이 빡셌네. 어, 8강이 빡셌네. 잡고 잡는다 하더라도 애초에 먹는 게 많다 보니까 게다가 이 스타포트 뭐 레이스에 아 영호. 아 근데 처음에 진짜 진무기 형 그 포스는 잊지 못한다. 와. 진무기 형 근데 진무기 형도 오늘 잘했어. 레이스 말고는 없다. 나 핵 떨어진 줄 알았어 진짜. 너무 화끈했어. 네. 지상 병력 싸움에서 진짜 크게 지금. 아 근데 진무기도 진짜 텐트 잘하신다. 위쪽으로 지금은. 어? 예 모양새인데 생산된 병력. 아니야 근데 뭐 이건 뭐. 이 병력 끊어내야죠 확실히. 역시 종이 레이스 잘 노는구만. 한참 지금은 상대 배 병력. 와 멀티 봐봐. 아니 멀티를 어떻게 이렇게 잘 먹어? 그러게. 근데 자원도 진짜 남는 일이 거의 없어. 그러게. 보통 신기하다. 멀티 여섯 개고 이러면 천씩 남아야 되는데. 자원 준비 중이거든요. 하나도 안 남네. 안에서 위에서 추가 병력 보내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와 씨. 와 뭐가 이렇게 불리한 이게. 야 3-1업인데? 아니 3-1업인데? 3-1업. 와 상대는 아직 0-1업인데. 와 3-1업이야. 3-1업 뭐지? 아 영호는 진짜 스타를 깨달았네. 그러게. 득도하듯이. 탱크는 수비하고 레이트가 돌아다니면서 멀티 지역 쪽을 좀 기습하고 전장으로 복귀하고
이런 어떤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좀 있었어야 될 만한 시점이었는데 그 타이밍도 좀 끝났지 이건. 와. 영호 개사기 이러면서 또 속도 개미쳐가지고 한 시에 또 병력 보내가지고 다 깨수잖아. 와. 와. 역시 리 영호. 까다롭다 까다로워. 이영호 선수는 야 의미 없지 이건 의미 없지. 와 아이고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11시 11시 11시도 가고 상황에서 11시까지도 지금 흔들 준비가 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아래쪽 레이스를 통해서 자원줄을 끌어 이건 서로 멀티 밀어도 영호가 유리하죠. 왜냐면 5시 앞마당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시 지역까지 만약에 이제 커맨드가 뜨게 되면은 지금 당장 앉아서 일하고 있는 아 근데 진무기 형도 진짜 잘 준비했는데 상대가 너무 셌다 진짜로. 아 근데 나 하고 싶었는데 아 오오 시즈 푸는 타이밍 진짜. 아니 퉁퉁프로 싸우는 거 포스 뭐냐고 그러게 방위로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어 뭐야 오른쪽도 우리 탱크였어? 네. 아니 다 퉁퉁프로만 싸워 계속 근데 이겨! 와, 아니 뭐야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씨발 나 없었어도 이겼네? 어 근데 레이스가 많아요 뭔 소리야? 아니 나 없었어도 이겼다고 팀이 원래 그랬어 뭔 개소리야 내가 1승 해가지고 끝냈는데 그거는 보의 캐리지 보의 캐리야 그건 보의 캐리지 뭘 너 드립이야 근데 봉재 너가 제일 큰 역할 했어 뭐. 투표 싸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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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힘님, 맥힘님도 큰 역할 했어요 뭐죠? 우리한테 웃음을 주는 거 인정? 인정 근데 맥힘님 덕분에 박수를 많이 받긴 했어요 맥힘님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아 응원 되더라고 아 나이스 결승 이걸 또 결승 하네 나이스 야 지렸다. 아, 나이스. 아, 역시 갔네요. 감사합니다. 와. 너무 안전하게 해가지고, 아, 너무 불량이 시작했네. 야, 영호야, 그때 중간에 SCB를 다 데리고 왔을 때 좀 빡세지 않았어? 나? 어. 아니, 근데 빡센 타이밍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만 빡셌던 건가? 지렸어, 영호야. 위기는 없는데? 정말 보기 힘든 그런 플레이를 아, 봤던 것 같아요. 솔직히 초중반에 좀 불리한 줄 알았는데. 한 대로 시작을 해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아, 이게... 불리했던 부분들을 메꾸는 그 방식 자체가 초월했네. 4강 경기 오봉타를 갔다가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예측대로 결승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저글즈와 늙은 e스포츠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12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 결승전 매치가 성사가 되는데요. 오늘 경기 선수들이 놀라운 활약, 특히 하얀 루키 선수 아니면 전태영 선수는 매 경기마다 발전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 하얀 눈길 선수의 플레이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만은 전태영 선수는 진짜 킹 카드가 하나 더 있는 듯한 이런 그래. 느낌으로 되게 이제 경기를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결승 무대까지 승리 따낸다면 전태영 선수 입장에서는 전승 우승 개인. 디스코드 잘못 들어오셨나 보네. 아, 내가 경기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 개아깝네, 진짜. 공부에선 맞서서 했는데, 아쉽다. 아, 오프로 가네. 진짜 팀원들, 아, 진짜 너무 잘하니까, 이게 내 경기를 보여줄 수가 없네, 아. 특별히 살 겁나 뺀다. 12월 3일. 네, 인터뷰 준비는 됐습니다. 자, 바로. 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봉타를 갔다가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자, 그러면요. 오늘 무승으로 결승 진출한 김봉준 선수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봉준 선수, 와, 진짜. 아니, 안쪽에서 이 토템 카드가 정말 대단해요. 아, 그쵸. 김승현 선수는 다 지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진짜 김봉준은 무패로 올라갔습니다. 예, 맞아요. 예, 무승으로.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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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때요? 이렇게 한 번도 경기 안 치르고 거의 뭐 마지막에서 이렇게 응원하다가 올라간 소감이 어떠세요? 아 일단 전패보다 나은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이게 좀 약간 맥힘 형이 첫 번째 이제 8강전에서는 이제 드라군이 끼더니 오늘은 이제 아둔 두 개를 지으면서 왼발 오른발 발업을 하더라고요.
네. 그거 보고 좀 약간 사기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팀원들이 네. 좀 잘해줘서 예, 아 이렇게 손쉽게 승리해서 결승까지 간 것 네. 같습니다. 예. 어 김봉준 선수 입장에서도 이 김승현 선수가 뭔가 이제 포문이 열어줄 거라는 그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일단 없긴 했지만 그래도 아둔 두 개는 지을 줄 몰랐어요. 예. 네, 아둔 두 개. 그 마지막에 좀 어떻게든 역전해 보려는 그 바라기 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 김승현 선수만 좀 경기력이 조금만 돌아온다면 저희 팀은 진짜 결승전에서도 4대 0 각 나옵니다. 예, 네, 진짜.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누구보다도 또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가 또 이제 보혜 선수도 굉장히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이 3세트 경기에서 보혜 님? 네, 네. 예, 오늘 승리에 있어서 또 이 보혜 선수가 좀 많은 역할을 했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요. 아, 저는 당연히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영원히 오도가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약간 밥상에 숟가락 얹는다는 느낌으로 했는데 이겼네요. 네, 네. 그러면 좀 이 정도 기세대로라면은 뭐 우승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좀 계산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처음 A팀 온 이유가 우승을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우승 가야죠. 네. 그러면은 가장 팀 내에서 믿는 선수 이용우 선수? 네. 네. 그럼 뭔가 좀 가장 불안한 선수는 누구예요? 어, 저희 1세트에 그 아둔 두 개 지으신 분이요. 아, 네. 아, 그분. 아, 그러면 그분은 좀 이따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이용우 선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용우 선수. 아, 네. 네, 오늘 축하드리고 오늘 경기 좀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어내면서 결승 진출 이뤄냈어요. 어제 아, 임지목 선수와의 대결에서 또 멋진 네. 모습 보여주셨는데 결승 올라간 소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 일단 저번에 져가지고 좀 창피했는데 오늘 그래도 좀 역할 한 것 같아서 기쁘고 네. 그래도 제가 오프 결승은 웬만하면 다 가서 웬만하면 우승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또 좋은 기운으로 우승까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오늘 전태영 선수의 활약이 되게 뛰어났잖아요. 이영호 선수를 보시기에는 전태영 선수의 실력 좀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으세요? 어, 나날이 늘고 있고, 일단, 태양이가, 그, 웬만한, 그, 어느 정도 이제 상위권 선수한테 있는 그 날카로움이 있어, 대회 때. 끝낼 수 있을 때 딱 그 날카로움, 분리해도 날카로움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너무 높게 평가하고, 누굴 만나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전태양 선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태양 선수! 네, 안녕하세요. 아니 뭐 점점 지금 발전하고 있고 김경구 선수와 대결에서도 지금 임성춘 해설위원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타이밍이 정말 절묘해서. 어, 그렇죠. 그 타이밍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좀 잘 찔렀는데 그게 잘 네.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운이 많이 따라줬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채팅방에서도 이 전태영 선수 너무 잘한다. 사실상 이 킹티어보다도 잘한다는 그 평가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봉따라 갔다라 해서 킹티어는 전태영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도 뭐 맥킴님이 또 연습 때 잘 하시고 또 한 방이 있어요. 예전부터 프로게이머 시절부터 네, 한 방이 있어서 그래도 네. 뭐 결승전에 한번 보여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네. 한 방을 믿습니까? 있어요 한 방이? 어, 있겠죠? 네,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네. 네. 뭐 이 만약 1대1 대결을 펼친다면 뭐 어. 어떻게 나옵니까? 네. 어, 이미 서열 정리를 제가 김승현 선수를 하기는 했는데, 어, 솔직히, 어, 오메킴 선수보다 봉준님이 전 더 믿음직스럽거든요. 둘 다 해본 입장으로서. 오, 이제 직접적으로 해보니까, 네. 내부, 내일 랭킹전 해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오, 네. 이제 김승현 선수가 또 결승전 앞두고 또 열심히 해서 그때 결승전에서만큼은 진짜 제대로 한번 멋진 네.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얀 루키 선수. 네네. 야, 오늘 경기에서도 놀라운 활약까지 보여주면서요. 좀 많은 찬사가 좀 쏟아졌습니다. 연승 행진 이어나가고 있는데 어떠세요? 아, 사실 제가 벤젠 맵을 잘 몰라서 좀 많이 떨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맥킴 형이 1세트에서 경기력으로 제 마음을 좀 풀어줘가지고 아! 맥킴 형 덕분에 제가 오늘은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 우선은 그 긴장감이 왜냐면은 선봉이 이기면 왠지 내가 지면은 왠지 팀의 민폐고 이런 느낌인데 네. 확실하게 지금 죽을 수고 나니까 굉장히 편하게 소화가 되는 거죠. 아, 저 진짜 오늘은 맥킴 형 덕분에 진짜 편안하게 긴장 하나도 안 하고 게임했던 것 같아요. 진짜 긴장이 아예 안 됐어요? 너무 편했어요? 아, 네, 저 부담감이 1도 없었어요. 아, 부담감이 1도 없을 정도예요. 네. 그럼 다음 경기에서도 또 선봉으로 김승현 나와서 지고 난다면 그 무조건 우승이 확정이네요.
그래도 이제 맥기비 형이 이제 그 결승에 가면은 네.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맥기비 예, 한 방 보여줄 거라는 네. 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요. 자, 오늘 유일하게 패배를 기록한 아 이제 피파 프로 게이머인가요? 예, 김신현 선수.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야, 왼발, 오른발에 그 양발에 예. 예, 쌍둥이 보여주면서, 예. 쌍아돈을 보여주면서요. 예. 좀 많은 이 팀원들에게 사기를 끌어 올려주시는 1등 공신이 됐어요. 아, 예, 예. 아, 축구 평소에 좋아하세요? 아, 많이 좋아하죠. 예, 그 왼발, 오른발 다 쓰는 거 좋아하죠? 아, 네네, 양발 유저입니다. 아, 양발이에요. 예, 예. 네. 네. 애초에 사전 기획된 거였나요? 네. 아니요 이제 즉흥적으로 좀 신나게 달려보려고 했는데 네. 좀 더 빠르게 가고 싶은 그 뭔가 마음과 욕망을 아들로 좀 표현하신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승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팀 내에서 유일하게 전패 결승 진출이에요. 네네네. 이런 대기록은 사실상 예전에 그 박수범 선수 이후에 처음이 네.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자 어떠세요? 승무대까지 네.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 예전에 그 수범이가 이제 막 전패 그 결승 가는 거 보면서 쟤는 네. 진짜 신기한 인생이구나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 길을 제가 걷고 있어서 네. 이제 수범이 마음이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이해가 되고 네. 아 뭐 전태영 선수가 김승현 오메킴 선수는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결승전에선 보여줄 거다. 하얀 루키 네. 선수도 김승현 선수는 보여주겠지. 하는 그런 뭔가 좀 믿음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아 근데 제가 좀 요즘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는 게 한데 오프라인 때가 평소보다 그래도 게임이 잘 되더라고요. 이야, 네. 그래서 그때 한방 또 비장의 그 필살기를 네. 한번 네.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열 정리 당하셨잖아요. 예예예. 네. 예, 예. 킹 티어 치고 서열이 상당히 낮아요. 네, 이런 거 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제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봉준이 밑이 됐는데 제 스스로를 잘 깨닫고 열심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도 이 승리 토템 역할을 해주면서 지금 많은 팀원들이 또 이제 격려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또 이제 서열이 높은 김봉준 선수가 한 번도 경기를 못했잖아요. 다음 경기 결승전 김승현 선수 보시기엔 김봉준 선수 나옵니까? 일단 아 예, 죄송합니다.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에? 그래요. 자 그럼 김봉준 선수 예. 네 이제 거의 이제 팀 내에서 지금 응원단장 역할과 예, 토템 역할까지 다 해주고 있는데. 네네네네네. 예 팀원들을 대표해서 이번 결승전 임하는 각오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승 전력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해주셔가지고 예, 좀 약간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또 결승전까지 이렇게 가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제가 좀 오메킴을 멱살 잡고 좀 옆에서 연습을 좀 시켜가지고 예, 네. 오늘 같은 경기력 안 나오게끔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전에 8강에서 저 나왔었는데 그 유난 형이 도와줬어요. 네. 예, 그거를 꼭 언급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언급했으니까 이제 삐지지 말라고 좀 전해주고 싶네요.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그 활약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자 지난 경기에서 한 차례 승리 따내고 나서 연속해서 두 번째 못 올라왔는데 그래도 이제 팀원들에게 좀 사기까지 끌어올려주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결승 무대에서 멋진 모습,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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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또 양보다 뛰기 좋네. 아 진짜 너무 너무 고생했다 진짜. 12월 3일 이제. 12월 3일. 12월 3일. 그때 다들 뭐 보자고 오케이 잠시만 12월 3일이면 근데 우리는 누가 올라오면 괜찮지? 우리 뭐 비슷한 거 같은데? 둘 다 세서? 아 그래? 나 저번에보다는 늙은이 스포츠가 나을 거 같은데? 12월 3일 오케이 맥키미 형 잘해보자고 아 오케이 끝나고 나서 언급한다고? 아 이제 지풀이 가겠네 느낌님 괜찮아요. 질 수도 있죠. 다음에 잘하면 되죠. 맞아. 아니, 우리 믿어. 이기면 레전드 나 인정? 어? 네, 결승 가서 이기면 레전드. 인정. 예, 그쵸. 맞네. 예. 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아, 오케이. 오케이, 다들 고생했어요.
아, 난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잠시만. 아, 연종아.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 여러분들 이게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갈 데가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오늘 원래 막차 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게 일정이 좀 꼬일 수가 있어서 일단 그런 것들은 일단은 그 뭐야 공지로 이렇게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렇게 하고 오늘 여러분들 조금 약간 방송이 조금 짧아도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예 저는 또 일정을 좀 소화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예 저는 오늘 여기까지 깔끔하게 하고 투표 좀 여러분들 많이 좀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투표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고 깔끔하게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 대상 투표 좀 많이 좀 해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저는 공지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바잉.